사과 그래프 숙제 나왔던 거 RPM 부분 예, 질문 받아줄게요. RPM이죠? 예. 자, 646번 질문 나왔어요. 자, FX가 지금 현재 분산 분포로 줬는데, 자, 3sin X 더하기 4분의, 여기는 sin 4X, 더하기 cosin 2X, 자, 더하기 1. 자, 이 함수의 주기를 뭐라 불렀다? 주기를 T라 불렀다. 주기는 여기서 구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럼 주기 함수의 정의를 한번 잘 써봐. 자,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F. 자, X 더하기 P가 FX랑 같아질 때.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는 F, EP, F, 4P, F, 6P에서 어디까지? F20P까지. 그럼 짝수기로 우리가 한 게 10개거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주기를 구해서 문제 푸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풀지 않고요. 봐봐요.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선생님 FP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했니? F0과 같은 값이야. 주기를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FP가 나오면, 자, 여기에다 X에다 P 대입해봐. 그럼 FP는 다시 X, F 몇이랑 같아? 그렇지. F2P랑 같아지잖아. 그럼 여기다 2P 대입하면 이제 F 몇P랑 같아? 3P랑 같지. 그럼 F3P는 다시 뭐랑 같을까? 그렇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해되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 EP, 플러스 F, 4P, 플러스 F, 6P,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되냐면 F, 20P까지 되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항이 몇 개라고요? 10개잖아, 10개. 근데 그 값이 다 같잖아. F, EP나 F, 4P나 계속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F, EP의 값은 다시 F0과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그럼 F0의 값이 결국 10번 있는 값이랑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F0을 구해서 10개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F0을 구해볼까? F0이란 말은 X에 대해 0 대입한 거니까 자, 3 sin 0 라드 더하기 4분의 예, sin 0 라드 더하기 cosin 0 라드 더하기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sin 0 라드면 얼마죠? 0도가 몇이야? sin 0 0이잖아, 0. 여기가 0이잖아. 그죠? 코사인 0도. 1. 네.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그럼 4분의 뭐만 나올까? 4분의 2만 남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0배로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답은 5예요. 문제 좋죠? 쉽죠? 자, 647번.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주기성질이지. 자, 모든 실시 x에 대해서 f, 자, x 빼기 2의 값이 f, 자, x 더하기 1 받습니다. 이것도 결국 주기성을 의미하는데 문제가 턱 깨부시면 졸려. 자, 이게 몇 칸 차이니? 세 칸 차이지. 그럼 주기가 3이야. 자, 아니면은 우리 주기 함수 배웠으니까 주기 함수 요걸로 한번 바꿀까?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될까? x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해볼까?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은 좌변이 뭐가 되냐? f(x)가 되잖아. 그 우변이 fx 플러스 3이 되잖아. 그치? 그럼 최소의 암수 개념이 얼마니까? 3이니까 주기를 그럼 3으로 보면 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자, f-1의 값이 2라고 나왔고 f0의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 다음에 f1의 값이 1로 나왔으니 그치? 그럼 F2018을 자 3주기의 성질 가지고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2020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F2022도 마찬가지. 자 3으로 묶어볼게. 그럼 3 곱하기 얼마 될까? 36에 18에 37에 21. 그 다음에 8 안에 3이 두 번 들어가고 2가 남잖아. 그럼 이 값은 뭐랑 같을까? F. 자 이게 672분 나왔으니까 2에서 나오는 합값과 똑같단 말이야. 자, 얘는 그러면 2020이니까 얼마나 1 남겠지, 얘는. 그치? 3으로 구우면 36에 18에 37에 21에 33을 구니까. 그럼 1 남잖아. 그럼 얘는 F2랑 똑같은 값이잖아. 2020이면, 여기다 2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3의 배수형이잖아, 얘는. 그치?
자, 3으로 묶어봐. 3, 6, 2, 18, 3, 7, 2, 21, 그 다음에 3, 4, 12. 딱 떨어지네. 그럼 뒤가 0이니까 이건 F0과 똑같잖아. 그럼 3개를 더하는 거랑 얘기가 똑같은 거 같잖아. 그럼 F2가 얼마, F2가 안 나오니? 아, 그럼 2는 이걸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다시 바꿔볼게.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뭐를 더한 걸까? 플러스 1,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플러스 1로 할까? 그럼 마이너스에 더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왼쪽에서 마이너스 1에서 나온 함수값과 똑같다. 그 말이야. 세 칸이니까. 그니까 이 왼쪽을 세 칸이면 마이너스 1에서 세 칸이잖아. 그치? 그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야. 한번 아시겠죠? 예, 네, 주기. 자, 넘어갈게요. 윤재야, 요 파트 이런 식으로 풀었지? 자, 600, 자, 60, 자, 3번. 그래프를 보고 좀 해석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이거는 그래프가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옆에 다 그려놓고 해줄게. 자, y는 a 곱하기 코사인. 자, 4분의 파이에 2x 더하기 1에다가 뭘 더할까? 예, b를 더할까? 자, 근데 조건에 a는 무슨 소리예요? a는 양수라 그랬네요.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디 갔냐? 아, c가 그래프에 있구나. 자, 그래프 보자. 자, 모양이 최대 4에 최소값 마이너스 4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래서 모양이 불고기,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해. 반복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x의 값이 뭐라 그래야 돼? 여기 x의 값이 얘가 2분의 1이라 했거든? 다른 거 없죠? 최대수 나온 거. 아, 여기를 c라고 불렀네. 그치? 자, 그래프를 해석할 때 어디를 먼저 보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윤재야, 어제 잠 못 잤니? 껌줄까, 선생님이? 자, 주기를 먼저 판단해보자, 주기. 자, 얘는 자, x 앞에 얼마 와있니? x 앞에 2분의 파이가 와있지? 그치? 아니면 이거 10 변형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10 변형해도 돼. 자, 일단 볼게요.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 x 앞에 붙어있는 수가 얼마니까?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라는 게 딱 나눠주면은 그치? 그럼 2파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파이분의 2하면 되죠, 그죠? 그럼 주기가 4가 되는 건데, 그치? 그럼 4칸마다 반복이고, 봐봐. 그러면은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이거든?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이 돼야 돼? 4칸 차이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차이 돼? 2칸 차이 돼, 2칸 차이. 여기 4칸 차이가 되고. 그치? 그럼 C의 값은 결국 2분의 1에서 2만큼 오른쪽으로 온 값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5가 나오면 되는 거야, C는. 그치? C는 별로 안 어렵지, 그치? 구해졌네요. 자, 주기 구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졌거든? 그럼 최대값 한번 정해보자. 최대값 정하는 방법을 지난번 했지, 그치? 최대값은. 그치? 절대 A가 A가 양수니까 일단은 개념은 이거야. 절대값 A에다가 뭐 붙이죠? 플러스 B를 붙이면 되는 건데 A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는 값이 4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문자식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를 구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 정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집어넣어도 되거든? 그럼 2분의 1일 때 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럼 F 2분의 1 구하면 되잖아. 그럼 a 코사인, 자, 4분의 파이 한 다음에 x에다가 2분의 1을 넣었으니 여기가 2가 되죠. 1 더하기 2니까 2. 이렇게. 그 값이 0이라고 했거든.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야? 코사인 90도가. 0 아니야, 0?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잖아. 그럼 b는, 그럼 여기가 0이니까 b는 0 나오는데, 바보. 그죠? 그럼 B가 0이면 A는 뭐 나와? 4가 나오겠네. 그럼 A, B, C 다 나오는 거네. 그치?
자, C가 얼마고요? 2분의 5. 그 다음에 A가 4, 그 다음에 B는 0. 다 더하면 얼마야? 4분의, 그러니까 2분의 10단 넣으면 되지. 그럼 되겠다. 임자, 뭐 좀 씹어라. 자, 코사인 제곱. N은 20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20분의 3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20분의 5파이. 뭐가 규칙이다, 그죠? 코사인 제곱. 자, 20분의 7파이. 마지막이 코사인 제곱. 자, 20분의 9파이야. 규칙 찾기 하는 거야, 얘들아. 항이 몇 개야? 다섯 개야. 자, 일단은 20분의 파이와 짝이 되는 를 누구를 찾을까? 그렇지. 20분의 9파이를 짝을 지을게.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20분의 10파이니까 2분의 파이네. 그럼 90도네. 합이 90도네. 영합관계네. 더했을 때, 감을 더했을 때 90도로 나오는 관계를 영합관계. 그럼 영합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코사인 1도는 사인 89도라고 어때? 같죠?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은 코사인은 바뀐단 말이야. 그치? 네, 이런 거. 자, 그럼 얘랑 얘랑 다시 또 같은 관계, 영합관계.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는 4분의 파이니까 이 값은 뭐가 될까? 45도일 때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1이야. 그럼 나중에 2분의 1만 더하면 된단 말이야. 자, 해보자. 그러면은 얘를 바꿀까? 얘를 바꿀까? 얘를 바꿀까? 자,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라. 얘를 바꾸면 얼마가 되냐?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잖아. 그쵸? 왜냐면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 그럼 사인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각이 같은 상태에서 이 값이면 합이 1 나오는 거잖아. 같은 방식이지.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이. 그러면 여기를 90도에서 다시 빼봐. 2분의 파이에서 빼면 그치? 각이 똑같잖아. 아닌가요? 아, 3파이구나, 아니다. 아, 3파이. 그치? 그럼 이게 바꾸면, 이게 바뀌면 얼마가 되면 사인 제곱 20분의 3파이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가운데 뭐만 더하면 돼? 예, 2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값이 계속 1나오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분의 5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규칙상 찾기. 자, 681번도 같은 방식 아니야? 개념 풀 때 이거 해줬던 것 같은데. 자, 681번에 1번을 어디다 풀게. 자, 일단은 1도, 3도, 5도에서 홀수 각도만 더해드렸거든. 1도부터 89도면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홀수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40? 오케이. 아, 너네가 이런 거 홀수. 자, 이게 103에서 끝났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103까지 홀수가 몇 개야? 헷갈리지? 그럴 땐 있잖아. 연속하는 홀수가 좀 나왔을 때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나온 홀수에다가 1 더해서 반 나누면 돼. 맨 마지막에 있는 홀수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 나누면 개수만큼 나와. 반드시. 얼마가 될까? 52. 50? 그래,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풀면 돼. 그럼 얘는, 자, 1도부터 89도니까 제일 마지막. 89도에서 1도 하면. 90이니까 2로 나누면. 45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풀면 개수를 시키고 할 수 있어. 자, 코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3도. 코사인 제곱 5도. 코사인 제곱 87도. 코사인 제곱 자, 89도. 이렇게.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항이 몇 개다? 45개야. 그럼 또 짝을 찾는 거야, 이제. 여기 1도와 짝이 누구야? 89도가 짝이잖아. 그럼 더하면 1이지, 가. 다시 3도랑 87도가 짝이니까 더하면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짝짝, 이렇게 짝을 짓자. 얘들아, 짝이 몇 쌍이 나올까? 20? 2쌍이 나오지. 그럼 짝이 없는 아이가 가운데 각도지. 가운데, 1도랑 89도 중간에 가운데 각도가 몇 도야? 45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그러니까 1이 몇 번 나온다? 22쌍이 나오고, 각도 45도에 대한 값이 한 번에 남은 거 아니야. 자, 이거 22도에다가 이게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그럼 2인 아, 45.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문제네. 자, 두 번째. 자, 사인 제곱 1도. 자, 사인 제곱 2도. 사인 제곱 3도. 아, 이거 연속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제일 마지막이 88도, 89도거든? 자, 사인 제곱 89도. 자, 사인 제곱, 아, 88도. 88도, 89도. 자, 항이 몇 개? 연속 관찰에서 몇 개? 80. 9개. 얘랑, 얘랑 짝이죠? 그게 1이지. 다시 얘랑, 얘랑 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1이 몇 쌍 나오니? 40? 88개가 묶였으니까 44쌍이 되는 거고, 짝이 없는 아이가 몇 도죠? 45, 아까처럼 45도가 되네요. 왜? 1도, 89도 가운데니까. 그치? 그럼 이거 더하면 되죠, 또. 44 더하기 2가 다시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89 나오면 되겠다, 그치? 그럼 자주 나오는 문제야, 얘들아. 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두 개 남았네. RPM을. 자, 685랑 689번. 자, 685번 볼게. 자, 지우자. 자, y는 절대값 2 더하기 3 코사인, 자, x 마이너 파이. 자,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1. 이 값이 갖는 무슨 값? 최대값 맥시멈, 최소값 미니멈. 자, 두 개를 더해보래.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했던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보는 건, 여기를 좀 일단 보자, 이렇게. 자, 보니까 여기는 값 변환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 봐라. 코사인 x 빼기 파이 할 때, 자, 기준선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자리를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 5가 얘는 우함수니까 튀어나가니 안 나가니? 기, 울, 기. 코사인은 우함수야. 그러니까 얘 봐.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5 붙이고 파이 빼기 x 이렇게 바꾸잖아. 이렇게 바꾸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죽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바꿀게. 그럼 기준선이 뒤에서 앞으로 왔단 말이야. 기준선이 가로선, 세로선, 윤자? 가로선. 파이면 이쪽이니까. 0라드, 2분의 파일라드, 파일라드가 이쪽이잖아. 가로선이잖아. 가로선 기준이면 코사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냥 코사인이 X지. 근데 부호만 전환하면 되는 거지, 그치? 니가 몇 살 변해야? 파이만큼 이렇게 왔지? 근데 뒤에 있는 값은 무조건, 아, 그 공식을 풀 때는 예각으로 보는 거야. 얘가, 예각이야, 무조건. 그럼 예각만큼 되돌아갔으니까 2, 3면이야. 그럼 2, 3면이면 코사인이 마이너스야. 그치? 그럼 여기를 변형했잖아. 자, 써볼게요. 절대값 2. 그럼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코사인 x 이렇게 변경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그러면 정석에 풀어본 거잖아. 자리 바꿀게요. 그냥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그치? 자, 그럼 어디를 취하느냐? 코사인 x를 취하놨어요. 그죠? 코사인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나와? 그래프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잖아. 자,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었으니, 그렇지. 얘는 그러면 t의 값이잖아. 얘가 t의 값. 그치? 그럼 x가 변함에 따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안 가, 그만 가지니까 t의 값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 식을 ft로 바꿔볼게. 그럼 ft는 절대값 3t 빼기 2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앞에 플러스 보면은, 이게 모양이 하늘 향에 두팔 벌려가 되니까, 모양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대칭선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그치? 좌표면에 그릴 필요 없어. 근데 가운데 축이 얼마니? 2분의? 아, 3분의? 2에서 꺾이잖아. 3분의 2, 이거 몇에서 꺾여? 마이너스 1에서 꺾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제 범위를 이제 잡았으니까 범위 제한면을 갖고 이제 풀면 될 것 같아. t는 마이너스 1부터니까 여기 마이너스면 한참 이쪽에 있네, 그치? 그 다음에 1이면 간격이 좁지, 그치? 1이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 그죠? 네, 범위는 이렇게 잡혔으니까. 그럼 최대 값을 뭘로 잡으면 되냐? f, 마이너스 1로 잡으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얘는 5 빼기 1 될 거 아니야. 그럼 4, 이렇게. 그치? 그럼 최소 값을 뭘로 잡으면 될까? 무조건 여기네. 어. 3분의 2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뭐, 어떻게 더하라면? 3 나오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네. 자, 필요한 거 찍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680. 자, 자 오른쪽에서 할게요, 대니. 자, 일단은 그래프가 y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어? 기준선 앞에 생겼네. 각별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곱하기 코사인 다시 2분의 파이 플러스 x. 또 각별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이너스 2 사인. 자, 여기는 파이 플러스 x.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상수 a인데, 자, 이 함수식이 갖는 최대값이 3일 때, 맥시멈이 3일 때,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자, 각변화 먼저 해볼게. 자, 세로선, 가로선. 일단 대답해줘야지. 세로선. 그럼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잖아. 자, 부호는. 이게 몇 사람이야? 몇 사람이야? 1 사람이야. 그럼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자, 여기 바꾸자. 야,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지? 자, 부호결정해봐. 몇 사람이야? 2 사람이야. 2 사람이면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여기는 가로선 기준이네, 그치? 자, 바꿔보자. 이거 뭘로 바뀌니? 사인 그대로 사인이죠? 그죠? 몇 사람이야? 3, 4오면, 3, 4오면 사인이 음수.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그치? 어. 그럼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자, 마이너스 사인, 자, 제곱 x가 되고, 더하기 2 사인 x가 되고, 플러스 a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제 사인 x를 치환해서 2차 함수를 하면 될 것 같거든? 자, x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왔으니까, x범위는 전범위야. 그럼 사인 x를 t라고 했을 때, 자, 사인 그래프도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다 나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오잖아. 그럼 제한변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이제 ft 함수로 바꿔본단 말이야, 그치? 자, ft. 여기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2t가 될 거고, 플러스 a가 될 거고. 자, 이거 어디로 블록이 2차 함수일까?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가 되겠다, 그치? 위로 블록이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축의 위치 잡는 거야,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자, 축의 위치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의 1분의 b니까? 예, 그치, 이렇게. 그런데 t는 얼마부터니까? 마이너스 1부터니까. 마이너스 이쪽 있잖아요. 잡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1이 여기가 있잖아, 그치? 그럼 값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나오잖아. 이렇게. 근데 최대값이 주어졌으니까 최대값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최대값을 t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 1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a가 얼마니까? a 플러스 1이니까 그 최대값이 3이래. 그럼 고로 a는 2가 나왔으니까 최대값 문제 잡으면 되는 거지. 자, 최대값 얼마로 잡니? 그렇지. t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 자리에 2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뭐지?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 않아. 시험만 잘해서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IPM은 질문 다 받아줬어요, 그죠?
자, 사진 찍고요. 자, 9-15번 여는 문제 갈게. 오늘 배우는 삼각방부제, 얘들아.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끝나는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삼각방부 단원은, 얘들아. 시험 문제 출제되면 개명은 안 어려운데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들이 못 풀어. 그러니까 진짜 이 다행인 거는 이번 주에 안 들어가거든? 다음 주에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오늘 좀 알려줄,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 연습 문제 9-15번. 선생님, 지난번에 마지막 타임에 이거 해주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푸는 바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치? 자, 문제 써주고 시작해볼게. 창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창이 안 뜬다. 자, 연습 문제 9-15번. 자, 일단 y는 이렇게 줘졌다. 분수함수꼴로 sin x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sin x래. 자, 이 값이 갖는 최대값 맥시멈과 최소값 미니멈 둘 다 구해버려. 자, 이거는 RPM에도 문제 있었는데, 얘들아, 그럼 너네 86쪽 13번 유형이 잘 안 풀린 거야? 인제는 됐어? 해결됐어? 13번 유형 됐어? 자, 볼게요. 자, 일단 준영아, 뭐를 찾아 해볼래? 그렇지. 그럼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올까? 그렇지. 그럼 이 함수가 ft함수로 바뀌네, 그치? 자, ft는 그럼 식이 t 플러스 2분의 얘가 3t가 되니까 우리 수학과에서 배웠던 분수함수잖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몫이 얼마가 나올까? 1분의 3이 나오겠지? 우리 전분도 구해야 되니까 대신전도 구해야 돼. 그럼 t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6이니까 6을 여기서 빼야지. 그래야지 통분해야지 얘가 되지. 그럼 얘 대신전이 얼마냐? 마이너스 2,3이라는 대신전 생기잖아. 그럼 쌍목선이 이렇게 그려잖아, 이렇게 그려잖아. 근데 범위를 여기서 잡아야지. 그치? 윤주야, 이거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났어? 선생님이 지난번 마지막에 이거 시간 남겨두고 조금 힌트 줬지?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대칭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뭐 이 정도 찍을까? 마이너스 2,3. 예. 그런데 k값이 음수니까 모양이 이렇게 잡히겠다. 정분선이니까.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 0을 지나니까 모양이 0을 지나면서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정분선을 만나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되네.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잡힐 거고 1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럼 요 함수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대로 최대값은 1에서 나오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니, 그치? 최대값은 f1. 뭐 여기다 요 자리로 되고 요 자리로 되고, 그럼 요 자리로 이렇게. 그럼 3분의 얼마 나오니? 3. 그럼 1이네, 1.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모가 1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 되지. 최대, 최소. 윤재야, 이해됐지? 얘들아, 선생님 10단원에 정석 10단원 별표 불러줬니? 안 불러줬니? 안 불러줬죠? 네. 자, 10단원부터 별표 한번 불러주기 시작할게. 어렵지가 않아, 얘들아. 지금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쌤이 그 기본적인 유형부터 좀 몇 개 해줄게. 기본적인 유형부터 풀고 나서 문제를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별, 먼저 별을 불러줄까요? 별을 불러줄게요. 그래, 여기 먼저 나중에 보기 문제 좀 풀고 나서 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130쪽 기본 문제 10-1번에 별 1개. 자, 10-2번에 별 2개. 어? 준영이 표시돼 있어? 아, 보고했어? 10-3번에 별 5개. 거기 문제 중에 문자 A 있지, A. 거기다 내고. 자, 그러니까 밑에 모범답안 지워요. 그래, 큰 게 아니에요. 모범답안 지워요. 나중에 포스팅 다시 해요. 이렇게 풀면 어려워.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두 개로 푸는 거야. 134쪽에, 자, 4번에 별 둘, 5번에 별 둘. 자, 연습 문제는 이제 어디죠? 5번, 10-5번 연습 문제. 10-6번 체크 다 했죠? 9번, 11번, 14번, 그치? 이렇게. 자, 11단원도 좀 미리 불러줄게요. 자, 색깔펜 놔주고요. 138쪽 밑에 사인 법칙. 자, 체크해놓은 박스. 자, 좀 이따가 이거 시간 되는 대로 해줄게. 자, 141쪽 11-1번에 별 1개. 11-2번에 별 2개. 11-3번에 별 1개. 그 다음 144쪽에 보면 코사인 법칙 박스 나와있지. 거기 보면은 제1 코사인 법칙이라 있고 제2 코사인 법칙 있죠. 제2 코사인 법칙에다 별을 쳐. 자, 넘어갈게요. 11-4번 147쪽 별 1개. 자, 148쪽 11-5번에 별 2개. 자, 11-6번에 별 3개. 자, 7번에 별 2개.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은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에서 배운 내용 나오지.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건 됐죠? 뭔지 알죠? 그 밑에 보면 헤론의 공식이라고 새롭게 나오거든? 거기 별표. 거기 있잖아. 너네가 왼쪽에 있는 라지 대문자 S랑 루트 안에 있는 스몰 S가 헷갈리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스몰 S를 P로 바꿔, P. 알파벳 P로 바꾸세요. 그 헤론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스몰 S 있지. 그거를 전부 다 P로 바꿔. P로 바꿔줘요. 그러면 밑에 단 ES가 뭐야? EP야, EP. 거기다 써놔. 그럼 P는 뭐야? P는 둘레의 길이를 반으로 나눈 거야. P를 따로 써 밑에다. P는 뭐가 돼? 그냥 써 준영아. P는 둘레의 길이 반이야. 됐죠? 자, 153쪽 11-8번에 별 5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기. 그치?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산술 기하평균. 11-8번에 산술 기하평균 이용. 이렇게 써놔. 산술 기하평균 이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11-9번에 별 3개. 그 다음에 155쪽 11-10번에 별 5개.
자, 11달 11번에 별 두 개. 157쪽에 11달 12번 별 둘. 많지, 문제가. 158쪽, 별이 없어요. 수능 기출이거든? 11-14번 별 없어요. 별 없어요. 자, 15번 별표 4개. 15번에 별표 4개. 대칭 이동 이용. 이렇게 써놔. 대칭 이동 이용. 대칭 이동 이용. 16번은 별표 일단 3개 써놓고요. 예전에 이게 2000몇 년도 수능인데, 정확한 연도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정답률 2%였어요, 2%. 정답률이 20%가 내려가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예.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다는 걸. 중학교 3학년 문제, 이거 약간 응용해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 이런 무대장치 나와 있는 문제 있었지, 삼각계. 아, 저기 원주가게. 그거랑 연관이 있어요. 연습 문제는 몇 번이었니? 1번, 9번, 17번, 18번, 25번, 28번, 29번. 요거는 아마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 11단원 다는 못할 것 같아.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보기 몇 번을 보냐면은, 앞으로 돌아와서, 아까 창 띄워놨는데, 보기가 갑자기 안 보이네. 아, 자, 그 보기 4번, 127쪽, 127쪽 보기 4번 문제 볼게. 127쪽 보기 4번. 자, 상가 광경치 부동식을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돼, 알겠지? 자, 오늘은, 네, 몇 단어, 몇 단어이죠? 10단어, 11단어이죠? 10단어 먼저 할 거야. 삼각, 방정식, 부등식. 삼각 부등식이라는 게 맞겠지, 그치?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해법을 물어보시면 되느냐.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자, 해법을 알려줄게. 그래프 개형을 꼭 그리셔야 돼요. 개형. 제자적인 모양이야, 도구브라들. 그래서 그려서 해석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보기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예시로 들게. 자, 1번에 보면, X범위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 0부터 2파이 미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X는 0도보다 이상이고 360도 미만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 sin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2분의 루트 3 나오도록 해주는 X를 찾으세요. 자, 그럼 애들이 보통 3학년,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머무르는 친구들은 특수각만 그냥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 있어. 맞아. 특수각에서 2분의 루트 3 나오는 특수각이 sin이 몇 도죠? 60도지, 60도. 그치, 60도. 그런데 너네가 그래프를 배워서는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그래프가 1사각면에서만 그려져.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8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건 2분의 8이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사각면, 제3사각면, 제4사각면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쵸? 근데 1사각면에서 끝났으면 별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걸 찾는 거잖아. 그쵸? 그럼 2분의 루트 3 나올 때는, 그러면 이거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거든? 그러면은 1사각면에서 나오는 이 기본각이 몇 도인지를 잘 봐야 돼. 1사각면에서 나오는 기본각이 몇 도야? 60도야, 그게. 그러면은 요 간격이 60도였다는 얘기야. 60도가 몇나 되냐? 3분의 8이 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삼각함수 그래프는 항상 전대칭 또는 선대칭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보면은, 자, 선생님이 간격을 분명히 알려줬지. 자, 2분의 2, 3은 선을 쭉 거봐.
그러면은 여기 가격하고 지금 여기 가격이 똑같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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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파이라든지, 그렇지? 그러니까 각을 더하고 빼는 그 환산법은 뭐냐면은 세로선이 기준이 아니라 가로선 기준하는 거거든. 0라드, 8라드, 2파일라드, 3파일라드, 자, 마이너스 파일라드. 윤재야, 너무 졸리게 서있어요? 채쪽으로 서있어. 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각을 한 산 더하고 뺀다. 2분의 파이 선을 기준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2분의 파이 선은 세로선이니까 갑자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텐젠트가 역수로 바뀌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각을 환산할 때는 반드시 주어지는 뭐가 보기와 같이 0라드, 마이너 파일라드, 파일라드, 2파일라드 선과 같은 기준이 되는 시초선 가로선이 기준이 되는 선을 중심으로 각을 더 뺀다. 그럼 요 각은 얼마가 될까? 여기 간격이 여기랑 어떻다? 같다. 그럼 이게 3분의 파일라드잖아. 그럼 이쪽에서 3분의 파일라드만큼 빠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얼마나 나오니?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2파일라드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60도가 되는 거고 얘가 120도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이게 단위환산법으로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단위원을 그려도 돼요. 봐봐요. 근데 단위원을 가지고 선생님이 잘 안 풀어주거든? 단위원은 반지름이 얼마의 원이냐? 반지름이 1의 원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 동명의 위치를 딱 놓고 봤을 때 동명이 이루고 있는 무슨 좌표가 사인 값이냐? 무슨 좌표가? y 좌표가 사인이잖아. 그치? 그럼 y 좌표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걸 그리는 거야. y 좌표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걸 그리라고요. 그쵸? 그럼 시초선 중심으로, 시초선 중심으로 각이 얼마만큼 뻗친 거야? 60도만큼 뻗친 거지. 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기본 각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60도였다는 얘기는 이쪽도 60도가 되잖아.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각 2분의 루트 3 나오는 각이 몇 번이냐? 두 번 나오겠지, 두 번. 그치? 한 번은 3분의 파이 크기가 60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각이 파이선. 여기가 180도니까. 180도에서 60도 빼면 32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 만약에 코사인 값을 가지고 푼다고 생각하면, 코사인은 x좌표잖아. 코사인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선을. 이쪽에서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 나온 걸 찾는 거야. 그럼 각이 여기가 몇이냐? 30도지? 30도 그럼 이쪽으로 올게요. 아, 2분의 루트 3 이쪽이네.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각이 두 번 나온다고. 이렇게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한 번 나온다고. 그럼 여기 몇 도가 돼? 30도가 되잖아. 그럼 이쪽이 30도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두 번이지. 한 번은 30도, 한 번은 330도가 될 거 아니야. 왜? 360도 빠졌으니까. 이런 식의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선생님 설명 다 했다. 끝났지? 자, 2번 볼게. 그래서 이 x를 아까 몇 도였다? 3분의 파일 라드 또는 3분의 2파일 라드. 이게 정답이야. 단조식 풀 때. 자, 2번은, 자, 코사인 x의 값이 뭐 나올 때 찾는 거냐? 그치?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 찾는 거거든. 그럼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본다? 두 개를 그려본다. 자, 0라드부터 어디까지 그려보자? 2파일 라드 전까지 한번 그려보자. 윤재야, 이거 옛날에 배워갖고 너무 쉬워서 그래? 자,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잘라, 이렇게. 잘라.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파이, 여기가 2파이잖아. 그럼 값이 여기가 1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근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 거. 함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선을 이렇게 거부했단 말이야. 그치? 그때 나오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이지. 잘 봐. 그럼 이 각을 어떻게 환산할 거냐?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듯이 기준이 되는 선이 파이선이잖아. 파이선을 중심으로 각을 더하고 뺀다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거든? 그러면 음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분모수를 지워버리고 2분의 1 나올 때 찾으라고 그러니까. 2분의 1 나올 때를 그려보면 그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2분의 1 나오는 게 몇 도냐? 코사인이 60도잖아. 여기가 60도지. 그렇지? 그럼 이 간격이 여기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간격이 여기랑 같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각을 더하고 빼라 이 말이야. 그럼 얘가 파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 아니야. 그럼 파이는 3분의 파이 빼면 3분의 2파이야 얘가. 그럼 파이에다가 다시 3분의 파이 더하면 3분의 4파이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각을 구하세요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음수의 값이 나올 때도 어떻게 해라? 음수가 나왔을 때도 선을 거본 다음에 이 간격을 찾아야 되거든? 그 간격 찾는 방식은 1사람에서 그 간격을 찾아라. 부호를 없애버리고 값이 그냥 양수가 나왔을 때 간격을 찾아서 각을 더 빼라. 알지? 자, 설명 충분히 했어요? 자, 탄젠트 x의 값이 얼마 나올 때 찾아보자, 이제. 자, 마이너스 1 나올 때 찾아보자. 탄젠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 얘 칸을 좀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0, 그 다음 파이 지나고, 그 다음 2파이 지나고 그려봤었지? 그러면은 여기 지나면서 모양이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무한대잖아. 그치? 모양이 이게 원점 대칭 이렇게 그려졌잖아. 근데 얘는 0이라도 붙으니까 모양을 그리면 여기까지 한번 그려줄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치? 다시 또 하나 건너뛰고 모양이 여길 지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또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는단 말이야. 다시 또 하나 건너뛰고 여길 지날 거 아니야. 그치? 그 모양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2파이 전까지니까 여기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2파이 전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럼 저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함수값이 뭐 나올 때 찾아봐? 마이너스 1 나올 때 찾아보는 거다. 마이너스 1을 선을 그려볼게. 그럼 만나는 교차점이 몇 번이니? 두 번인데 두 번. 그럼 이 각을 찾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이 각을 어떻게 찾을 거냐 말이야. 그럼 탄젠트 값이 실제로 뭐 나왔을 때 찾아봐. 1 나왔을 때 찾으라고, 1. 그치? 그러면 이 간격이 여기랑 같다고요. 요 간격이 여기랑 같다고. 그럼 탄젠트가 1 나올 때가 몇 도였어? 40. 5도였잖아. 40, 4분의 파이 아니야. 그럼 4분의 파이를 얘는 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4분의 3파이 값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이 간격이 또 같아지지. 맞잖아. 이 간격이 또 같잖아.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또 더해준단 말이야. 4분의 5파이 값. 이렇게 해서 답을 두 개를 찾으시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쉬었다 하자. 자, 윤재야, 이거 전에 배웠던 거지, 한 번? 표정 잘 들어야지, 중요한 건데. 예. 자, 사진 찍어요. 10분만 쉬었다 하자. 이거는 평행 이동이죠? 자, 봐. 자, 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0 라드 이상, 2파이 라드 미만. 보통 이렇게 나와. 각이. 그런데,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사인 x라고 안 나오고 사인 x 빼기 3분의 파이가 나왔거든. 각별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 값이 자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를 찾으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x각이 아니야. 각이 변형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 각 자체를 어떻게 해라? 치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축이 무슨 축이 되도록? T축이 되도록 다시 그리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반드시 각의 범위를 다시 잡아야지. 이해? X에서 3분의 8을 양변을 빼야지 다시 각 T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각을 다시 바꾸는 거야. 자, X에서 3분의 8만큼 뺐다는 얘기는 60도만큼 뺐다는 얘기거든? 그럼 60도만큼 빼면 왼쪽이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60도에 포인트를 맞춰놓기 때문에 3분의 8을 빼서 3분의 7, 8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아, 3분의 5, 8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라고. 아, 360에서 왼쪽으로 60도만큼 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쓰라고, 각을. 그러니까 360도가 기준이었죠, 여기. 그러니까 3분의 8이가 60도니까 그 각이 그대로 나오도록 각을 변환했어. 그럼 여기를 T라고 놓는 거야, T.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60도부터
끝에 3면수에서 20도만큼 빠진 각각이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네, 선생님은 사인 T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 뭐를 그려볼 거야? 밑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려볼 거야. 알겠지? 자, 보자. 자, 세로축, Y축 여전히 똑같죠? 가로축이 이제 X축에서 T축으로 바뀐 거야. 그치? 자, 그럼 사인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는 거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려봐. 그치? 근데 각이, 범위가 음수 값도 시작되는 거니까 이 한 칸을 더 그리면 되지, 이렇게. 한 칸을 더 그려. 그치? 자, 각을 한번 표시해볼게, 이제. 얘는 T축이야, 얘가. T축. 그럼 여기가 파이죠? 얘가 2파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잖아. 그럼 각의 범위가 마이너스 60도니까,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현재 90도였지. 90도,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잖아. 그니까, 90도를 3등분 하면 한 칸이 30도씩 나오거든? 그 30도가 두 칸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0도, 30도, 30도니까 두 칸 차지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죠? 자, 그럼 값을, 여기가 얼마나 나왔을까? 사인이 60도가 나오는 기본각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기본각을 너네 잘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선을 그대로 구워봐, 이렇게. 잘 봐. 그죠? 그러면은 요 간격이 3분의 파이였으니까 요 간격이 3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내리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각이 뭐냐면은 2파이에서 얼마 뺀 거야? 3분의 파이만큼 뺀 거야, 얘가. 요 각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모양이 자, 여기서부터. 그죠? 등원 들어갔으니까 등원 빠졌지. 여기까지 하면 등원 빼서 이렇게. 그럼 모양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래서? 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값을 찾으려고 하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 찾는 거잖아.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값보다 어떠니? 위에 있지 않아? 이것보다 좀 위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쭉 그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각이 몇 번 나오니? 한 번? 두 번 나오잖아. 그치? 자, 사인 값이 2분의 1 나올 때 찾으라 했지. 2분의 1이 어디잖아. 그 기본각이 몇이야? 30도죠. 그게 6분의 8이잖아. 그 간격을 빼라고요. 여기랑 여기랑 간격이 어떻다고? 같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0에서 30도 빼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치? 그러면은 쭉 가. 그럼 요 간격이 다시 여기랑 같은 간격이 되니까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다 더하면 여기가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이제 그럼 각이 몇 번 나온 거야? 이렇게 두 번 나온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랑 각이 두 번 나왔잖아, 이렇게. 그치? 그 값은 x의 값이니 t의 값이니 t의 값이죠? 우린 t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려고 했으니 여기 t잖아? t가 x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인데 환산해보니까 값이 두 번 나왔잖아. 이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올 때가 있었고 또는 여기가 나올 때 있잖아. 6분의 7파이. 그죠? 그럼 우리 환산해보면 되잖아. 3분의 8씩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x를 구할 때 3분의 8을 더하면 6분의 2파이를 더했으니까 6분의 8이가 나오겠죠? 그죠? 3분의 8 이렇게 더하면 6분의 2파이를 더했으니까 6분의 9파이가 나오겠죠? 6분의 그렇지 9파이가 나오겠지. 약분해서 쓰면 되지. 됐니? 그럼 답이 돼서 회가 몇 개가 되는 거? 2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기본이 원래 X각이었는데 그 X각이 만약에 변형이 생겼잖아? 변형이 생기면 그만큼의 값을 평행이동시킨 각의 크기를 먼저 너희들 환산해 놓고 거기를 T로 전체를 치환한 다음에 T를 먼저 구하시라고. T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산을 해보면 X각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준영이 됐어? 됐어, 정확하게. 이해됐어, 준영아? 자, 요 문제가 비교적 좀 어려웠던 문제거든? 아, 근데 이거 외에는 쉬워, 이제 문제가. 평행 이동 외에는 각이 막 두 배가 됐다, 2분의 1 배가 되었다,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2분의 1 배, 2 배의 부분에 각을 풀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자, EX로 바뀌었어. 각이 X각이 아니라 EX각으로 바뀌었어요. 자, 각이 변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라? 각 전체를 치환하세요. 자, 그러면 X각의 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EX각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두 배씩 했으니까 이게 4파이야. 그치? 그럼 여기를 T로 놓은 거야. 그치? 그럼 T의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곡선이 몇 번 걸릴까?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코사인 T 그래프는 T한테 1이 있으니까 주기가 2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두 칸을 그린단 말이야. 자, 미안하지만 선생님 설명 한 번밖에 못해요. 알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 연결 시작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한 번이죠? 한 번, 두 번. 그치? 이렇게. 그럼 여기가 파이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3파이일 거 아니야. 여기가 4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범위 전체를 다 흘렸잖아. 그럼 여기가 들어가죠? 이 값이 1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잖아. 그치? 자, 곡선의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값 뭘 그려봐라? 2분의 1을 그려보세요.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각이 총 몇 번이 나올까? 네 번이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네 번. 여기 주어지는 간격은 손 얻었다? 아, 여기가 같은 거지, 미안. 2파, 여기가. 세번은 여기니까. 아, 가로선 여기죠? 가로선 여기죠? 그럼 여기가 간격이 똑같은 거지. 여기가 간격이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쪽이 간격이 똑같은 거지. 자, 얘들아,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는 게 기본각이 몇 도지? 3분의 파이 60도. 요 간격이 3분의 파이 간격이야. 그러니까 3점의 차를 3으로 하면 대충 1점 몇 차이가. 그 1점 몇을 더 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2파이에서 뺐어. 얼마만큼 3분의 파이를 뺐어. 그럼 3분의 몇 파이? 5파이. 그치? 여기는. 3분의 파이를 더했으니까 3분의 7파이. 그치? 그럼 얘는 4파이에서 뺐으니까, 그러면은, 얼마? 3, 4, 12. 3분의 11파이. 그치? 근데 우리는 무슨 값을 구한 거야? X 값을 구할 게 아니라 T 값을 구했잖아. 그치? T 값을 써볼게. 요 각이 4번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X각 다시 환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양변을 2씩 나눴으니까, 자, 6분의 파이, 여기 6분의 5파이, 자,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해서 각을 몇 번 구해라? 4개를 구한단 말이야. 괜히,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 환산하는 거, 사진 찍어요. 이런 식이야. 예, 부등식은 더하려 할 거 없고요. 방정식 풀 수 있으면 부등식 풀 수 있는 거지. 1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제 2번부터 좀 쉬울 거야. 왜? 각을 환산해갖고 변형해서 각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X를 가지고 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 자, 10-2번. 자, X각은 0라드부터 2파일라드 미만. 자, 전체 범위 이렇게 잡혔고요. 자, 1번부터 써보면은 2 코사인 제곱 x. 자,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0. 우리 앞에서 상관없이 배웠지?
코사인 사인 x를 변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를 변형할 수는 있거든. 자, 이걸 뭘로 바꿀까? 1 빼기 사인 제곱을 바꾸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사인 2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 코사인 2 제곱 x 코사인 제곱 x 자, 더하기 1이야. 그럼 일단 두 문제 먼저 풀고 나서 할게. 자, 그럼 이때는 식을 좀 어떻게 쓰면 될까? 짝이 보이니, 짝이? 얘랑 4차, 4차니까 얘랑 짝일 것 같은데? 2차, 2차니까 이게 짝일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넘기자. 그죠? 간단하게 해볼게. 사인 2제곱 빼기 코사인 2제곱.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그죠? 그 다음 1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 뭐가 변형이 되죠? 합차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니까?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어차피 이게 두 묶음 나올 거 아니야. 두 묶음 나오면서 그러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가. 그죠? 네. 너희들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사인 그래프가 좀 더 편하니? 코사인 그래프가 좀 더 편하니?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상관없어? 윤재야, 그러면 이 무슨 함수로 바꿔볼까? 사인으로 바꿀까? 코사인으로 바꿀까? 사인으로 바꿀까? 그래, 바꿔보면. 2s제곱 빼기 2s제곱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인을 바꾸자고요. 여기만 바꾸면 되지 뭐. 이게 1 빼기 s제곱이니까 사인 함수 바뀔 거야. 됐죠? 자, 정리해볼게. 그럼 얘는 플러스 2니까 4 사인 제곱. 예,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넘겨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s가 뭐가 나오니까? 4분의 3 나오니까. 그죠? 그럼 첫 번째 뭐 나올지 이미 사인 x가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있지? 그 다음 사인 x가 뭐 나올 때 있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있잖아. 그럼 값을 두 번 환산해서 그래프 두 개 놓고 값을 다 구하면 되잖아. 자, 이거 표정할게요. 얘는 전개해서 이로 넘길게요. 그럼 2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 이거 넘길게. 그럼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1 빼면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다행스러운 건 인수분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네. 그럼 사인 x가 뭐 나올 때 있니? 2분의 1 나올 때 있지? 자, 또는 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 나올 때 있겠네, 그치? 그럼 두 개도 나눠서 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여기서 한번 풀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서 풀면 되잖아. 이거는 이제 1번보다 쉽지, 그래프가. 네, 각이 변형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라고요.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치? 자, 얘가 0이고, 얘가 y축이고. 그럼 값이 뭐 나올 때 찾는 거야? 2분의 1 나올 때 찾는 거야. 그치? 각 두 번 쳐면 돼. 사인이 기본각 2분의 1 나온 게 몇 도야? 대답하세요, 빨리. 2분의 1 나오는 게 몇 도야? 30도, 6분의 파이. 대답 안 해. 자, 이거 파이죠? 파이에서 그 간격을 빼는 거야. 6분의 5파이. 이게 뭐랬냐?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또 사인 x. 야, 이번에 마이너스 1가 어디서 찾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그리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요거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얘가 몇 도야? 어렵냐? 파이, 2파이, 가운데 몇이야? 그래, 2분의 4파이. 이렇게 구하면 돼. 그죠? 각이 몇 번? 하나, 둘, 세 번. 됐죠? 네. 요걸 좀 희망이가 없어, 얘들아. 자, 똑같이. 사인 그래프 또 그리세요. 자,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이거 혹시 이거 끝에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거 점인지 테두리인지 꼭 판단해. 자, 뭐 나올 때야? 2분의 루트 3 나올 때 아니야. 기본각 2분의 루트 3이 몇 도야? 사인이
45도? 45도 2분의 루트가 아니야? 60도, 그치?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였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렇지. 3분의 파이 간 걸 빼는 거야. 그럼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야. 자, 또 사인 그래프 그려요. 여기 양 끝에 여긴 들어갔는데 여기 안 들어갔어 지금 문제가.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올 때야. 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온 비분박이 몇이라고? 60도. 그러면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는 2파이를 기준으로, 그치? 그치? 자, 파이에서 얼마만큼 넣으면 돼? 3분의 파이만큼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3분의 4파이 나들. 그럼 여기는 2파이도 그 간격만큼 빠졌으니까 3분의 5파이 나들. 됐죠? 각이 총 몇 번?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이런 식으로 각을 한 세트 풀 수 있다. 연습하는 시간 한번 줄까, 잠깐?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유제. 자, 10-1번하고 10-2번 해봐. 유제 10-1번하고 10-2번. 시작. 옆에 다섯 개인가요? 10-3번에. 자, 우리가 지금 장장 40분간 유제 두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렸지? 그치? 그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설명도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싶었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좀 어려워, 그치? 근데 해보니까 결국 어때요? 느낌 뭐죠? 푸는 속도에 속도감을 좀 붙이셔야 돼요.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10-3번 별표 다섯 개야. 자, 이제 진도 마무리할게. 자, 범위는 0부터 2파일 라드 4일 라드 했고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애들이 실근 가지면 무조건 판별식 0이상으로 풀거든? 판별식은 언제만 쓰는 거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나 제한변형이 없을 때 판별 쓰는 거야. 다시, 판별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 제한변형 없을 때 쓰는 거야. 판별식 사용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제한변형이 없을 때. 그때 사용한다고. 근데 우리가 푸는 삼각방정식은 뭐냐면 전부 다 제한변형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떻게 풀어라? fx랑 gx랑 같아지도 풀어라. 그래프를 몇 개로 풀어라? 그래프를 두 개로 풀어라. 그래프를 두 개로 바꿔서 나오는 교점을 구하세요. 알겠죠? 네, 이렇게 가란 얘기야. 자, 먼저 그러면은 어디로 바꾼다? 사인 제곱에서 바꿀 수 있죠? 아이고, 잠깐만. 여기 갑자기 떨어져 버렸네. 아이고, 잠깐만. 예. 자, 사인 제곱에서 마이너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바꿨어. 그치? 그러면은 A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도 되고, 아니면은 A 범위를 벗으면 그냥 A만 남기고 이렇게 변형해서 넘기자. 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X. 자, 마이너스 1 이퀄 A 이렇게 말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면 변형이 0부터 2파이까지는 T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오니? 0부터 2파이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나오죠? 자, 10을. 자, t 제곱에 마이너스 2t. 자, 마이너스 1 이퀄 a. 그래프 몇 개? 그래프 두 개 해서. 자, 한 번은 y. 이쪽도 한 번은 y.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상수 함수 a를 움직이면 되는 건데,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교점만 나오면 되는 거야. 교점만. 자, 어디로 걸러? 아래로 걸러. 자, t축 얼마? 1,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이래. 마이너스 1 여기서.
1이 여기 있어요. 그치?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그쵸? 그럼 실근이 나오려면 상수함수 A를 그렸을 때 무조건 교점만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A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Y값의 범위니까. 최대와 최소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교점이 나오니까. 그치? 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 교점만 나오면 실근은 간다는 얘기니까. 이해하셨어요? 최대값 몇 나오니? F 마이너스 1이죠? 최소 얼마 나오니? F1이죠? 이것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 F1은 여기 1로쓰니까 얼마? 1,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 나오겠다, 그치? 자, F 마이너스로 해볼게. 그럼 식이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 나오겠다. 그쵸? 그럼 A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럼 교점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신 거예요? 판별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됐죠? 사진 찍어요. 자, 이제 상하부 조식 할게. 자, 찍는다. 이제 지워도 돼? 예. 자, 드디어 이제 부조식이에요. 조금만 속도 낼게.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는 거야. 자, 보자. X는 0부터 어디까지? 자, 2파이 전까지. 자, 1번. 자, 2sin 제곱 X 마이너스 3cosin X. 자, 그 값이 0 이상 나왔을 때, 자, 범위를 잡도록. 자, 2번. 얘는 탄젠트 제곱 X. 자,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탄젠트 X.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작을 때. 자, 구해보자. 보니까 얘는 사인 제곱 X 또 바꾸시면 되고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바꾸면 되는 거라. 자, 이쪽 넘기면은 2배 했으니까 2 코사인 제곱 X. 자, 이거 넘겼으니까 플러스 3 코사인 X. 그 다음에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범위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2는 2, 2는 2, 대각선만이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코사인 X는 사이값 나온다. 그치? 자,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나와요. 그쵸? 그럼 그래프를 몇 개를 그려라? 세 개를 그리는 거지. 하나, 둘, 세 개. 그치? 그럼 그래프 그려요. 자, 요 범위에서. 코사인 X를 빨리 그려. 이렇게. 자, 모양이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가 몇 파이? 2파이. 자, 여기가 몇 파이? 1파이. 이런 식으로. 자, 값이 얼마부터? 마이너스 2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부터는 어디야? 여기서부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전부 다 크잖아. 그치? 범위가, 모든 범위가 다 들어가지. 그런데 얼마까지 하면 2분의 1까지잖아. 2분의 1까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이상에 있으면서 2분의 1 이하에 있었다는 얘기는, 자, 색깔로 칠해볼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사이니까, 자, 등호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어? 그렇게? 여기 아닐까? 여기, 여기? 그치? 그러면은 각도, 기본 각도 몇이야?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게 3분의 파이지. 그럼 3분의 파이. 자, 여기는 2파에서 3분의 파이 되면 3분의 5파이. 그쵸? 그럼 범위가 결국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 이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범위 이렇게 잡으면 돼요. 3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 이하, 이렇게. 되셨어요? 네. 그래프 그래서 그냥 푸시면 돼요. 방정식 풀듯이. 자, 두 번째 갈게. 탄젠트 함수인데 얘는 인수분해도 여전히 돼요. 그죠? 사이값이네요. 탄젠트 x는 누구하고? 자,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거 알? 자, 그래프 여전히 몇 개를 그리면 될까? 그래프 3개 그리면 돼요. 이렇게 탄젠트 x 그래프 저 범위에서 그리면 되지. 자, 모양 잡을게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그냥 네 칸 잡아. 이렇게 네 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탄젠트, 자, 0부터니까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되지. 네, 여기 그릴 필요 없는 거고요. 자, 0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가 파이야. 자, 여기 한 칸도 지나서 모양이 여기야, 이렇게.
그죠? 또 한 달 지나서 여기 2파이죠?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윤지하는 10주계란. 그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1보다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그걸 색깔로 다 표시해보면, 모양이 여기 표시되겠는데? 여기 다 들어가네, 여기. 여긴 다 들어가는 거네. 그치? 예. 아, 여기 두 번 빠졌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사이범이 다 들어가잖아. 그럼 이쪽은 안 들어가고 이쪽 안 들어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사이범이 다 들어가니까 2범위가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탄젠트가 1 나오는 게 4분의 파이니까 값을 잘라주면 돼. 그럼 이제 4분의 파이만큼 넣어있으니까 4분의 5파이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루트 3 나올 때가 몇 도? 60도. 그러면 3분의 파이를 여기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으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다. 됐죠? 그럼 각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0부터 4분의 파이 미만까지. 한번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또는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x는 3분의 2파이 초과.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미만.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자, 세 번째 여기는. 그럼 얘가 3분의 5파이였으니까 x는 3분의 5파이 초과. 그 다음 얼마까지? 2파이 전까지. 이렇게. 됐죠? 그럼 잘라서 쓰면 된단 말이야. 사진 찍어요. 찍으세요. 네. 자, 마지막 10-5번 볼게. 자, 10-5번. 문제는 문항은 많진 않아. 자, 보니까 얘는 뭐 허근, 실근, 또 판별식 구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얘는 삼각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x1 하나 2차 방정식인데? 그치? 삼각방정식 아니야. 2차 함계수 1이고 1차 함계수 2야. 자, 세타범위가 나왔네요. 세타범위 얼마부터? 0라드부터 2파이 이하까지야. 이거 2파이 들어가 있네. 자, 1번. 중근, 실근, 허근을 가질 범위를, 세타범위를 각각 찾아보세요. 자, 먼저 중근 가질 범위. 그 다음에, 자, 이거 1번이라고 할게. 2번. 자, 실근 가질 범위. 3번, 허근 가질 범위. 됐죠? 자, 중근이면 판별식 얼마 줘야 되냐? 자, 위에다 중근 써놓을게요. 판별식. 자, B' 제곱에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얼마 나올 때니까? 0 나올 때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값이? 자, 2분의 1 나올 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실을 나올 때는 판별식이 얼마 이상? 0 이상 나올 때니까 이게 0 이상이야. 그럼 1 빼기 2 코사인 세타 값이 0 이상 나올 때 찾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결국 2분의 1 이하일 때 이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찾는 거니까 1 빼기 2 코사인 세타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 그죠? 그래프 3개 그리면 되겠는데? 자, 1번, 2번, 3번 자, 그릴게요. 자, 세타 범위 찾았죠? 가로축인데 세타축이야? 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린다 했지? 자, 여기가 2파이구요. 자, 여기가 파이구요. 됐죠? 여기가 1이구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요. 자, 값이 근데 2분의 1 나올 때 찾는 거니까 2분의 1 딱 그려봐. 그럼 여기 두 번 나온다, 기본가. 그지?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됐다, 그지?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했으니까 3분의 5파이 나오겠다. 각이 두 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2분의 1보다 작을 때야.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래프 또 그려. 여기 세타축이에요. 자, 코사인 그래프 또 여전히 이렇게 또 그려요. 그쵸? 그럼 얘가 1이었을 때 2분의 1 이하가 되면은 2분의 1 그려요.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모양이 여기가 나오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겠는데, 그치? 값이, 이거 작으니까, 모양이 여기네, 여기. 이렇게. 그러면 기본각이 여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3분의 파이였고, 여기가 3분의 5파이였으니까, 그 대신 2파이에요. 3분의 여기가 5파이. 그럼 세타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자, 세타 범위는 3분의 파이 이상,
3분의 5파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장난치는 문제야, 그냥 계속. 자, 세 번째. 얘는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 자, 세타 축. 자, 코사인 또 그리세요. 얘가 파이고요. 얘가 2파이고요. 그죠? 근데 얘는 세타부터 2파이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양 끝이 점이야, 점. 점. 자, 근데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야.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얘는 여기 다 되죠. 여기 다 되는 거지, 여기. 여기 다 되는 거지. 그치? 2분의 1보다 클 때니까 여기 다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몇 도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 3분의 8.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파이. 그쵸? 값을 쓸 때는 6도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세타 범위는 0 라디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8 미만. 등호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이쪽은 세타가 3분의 5파이보다 크고, 이쪽은 2파이 이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준영아, 이해됐어? 예. 네. 윤재아, 됐니? 자, 이건 갈게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수학 상이네요. 두 근이 모두 음수. 이거 저기, 뭐야. 준영이 지난주에 토요일날 복습했잖아.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필요했던 식이 뭐야? 판. 파. 코. 너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야. 자, 판별식 필요하죠. 서로 다른 두근이야,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 중근일 수도 있잖아.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판별식 0 이상인 거는 이미 여기서 풀었지. 요걸, 요걸. 그치?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이하라고 할게. 이거 풀었더니. 자, 두근의 합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그럼 두근의 합이 벌써 마이너스니까 음수 맞는데? 이건 따질 거 없어. 그치?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 관계네. 그치? 그럼 2 코사인 세타네. 자, 그게 양수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어때야 되냐? 커야 되잖아. 그럼 세 가지가 모두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범위는 결국에 2분의 1 이하이면서 양수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또 그래프를 온전히 한번 그리고요. 세타 축.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자, 얘가 2파이, 얘가 파이. 그치? 얘가 1이었고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근데 0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2분의 1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표시하면 0보다 위니까 여기 안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 2분의 1 들어가지. 근데 이거 사이지, 사이. 여기 표시하면 돼. 갑자기 선생님이 너무 힘센가? 네,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0보다 크고, 자, 2분의 1 이하니까 이쪽.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뭐였냐? 여기가 2분의 8이었지? 여기가 2분의 3파이였잖아. 그 다음 기본각이 2분의 1 나오는 게 코사인 몇이야? 3분의 8, 60도잖아. 여기가. 그치? 그럼 여기는 60도만큼 여기는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3분의 5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각을 쓸 때는 이거 3분의 파이 이상을 써야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 얼마 미만? 2분의 파이 미만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4파이 초과.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5파이 이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찍어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나온 거 몇 개 도와줄게, 봐봐. 자, 칩니다. 알겠는 건 대답 같이 하고 모르겠는 거는 물어봐야 된다. 손 들고 질문해. 이상하다 싶은 걸 얘기하셔야 돼. 자, 연습 문제. 자, 쉬운 거 한번 풀어볼까, 쉬운 거? 10-6번. 아이고야, 쉽다. 그쵸? 연습 문제 10-6번은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잖아.
7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래프끼리 만나는 교점의 개수잖아, 뭔가. 교점이 몇 개 나옵니까? 그럼 그래프를 두 개를 나눠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봐봐. 얘 하나는 사인 파이 x야. 자, 오른쪽에 나온 함수는 직선 함수잖아. 그럼 두 개가 만났잖아. 그럼 그래프가 몇 개야? 두 개잖아. 그럼 요 그래프 한번 그리면 되지, 이거. 그죠? 자, 주기 얼마니, 얘는? 사인이 원래 주기 몇이야? 2파이 이제 x 앞에 양수 파이로 나왔으니까 얘는 주기가 2야. 2라이야. 2에 2칸마다 얘는 모양이 반복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얘는? 얘는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0 집어넣으면 3이지. 근데 사인 값이 최대 최소가 얼마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차라리 이 y 값이 1 나올 때 찾아. y값이 1 나오려면은 x는 몇 나오냐? 3분의 10일 때거든? 그치? 3점 몇일 때 1이야.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오지 보면 돼. 그럼 이런 문제 있잖아. 가운데를 y축에 이렇게 크게 그려.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 자, 할게요. 주기가 2라 그랬죠? 자, 모양을 한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지. 그치? 그 다음에 3점 몇이니까, 아, 자, y축 조금 옮길게. 자, 동네 좀 좁다. 이쪽으로 좀 옮길게. 자, 사인, 이렇게. 한 번 더 그릴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4. 그치? 그럼 왼쪽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 기 함수니까 모양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이러지. 그치? 자, 이제 무슨 직선을 그려볼까? 기울기가 10분의 3의 직선을 그릴 건데 막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x에다 3점 몇을 넣어보란 말이야. 자, 3점 몇이면 이 정도 아니야? 얘 3분의 10 아니야? 그치? 3분의 10을 넣었을 때 y가 몇이야? y가 얘가 1이잖아. 자, 모양이. 자, 위로 좀 어울릴게. 여기 아니야, 여기. 그치? 그럼 3점 몇일 때가 여기 아니야. 3점 몇일 때 여기. 그럼 직선이 여기 지나잖아. 이렇게 지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3점 몇일 때 여기 지났으니까 이 마이너스 3점 몇일 때 여기 지나는 거 아니야? 만약 여기일 때 여기 지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교점 몇 개야? 어차피 얘들아 양수 쪽하고 음수 쪽이 대칭이잖아. 교점이 같게 나와. 근데 가운데 0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몇 개야? 하나, 둘, 셋이잖아. 그럼 이쪽도 셋이잖아. 대칭이니까. 근데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야? 일곱 개지. 한 찍어. 자, 10-, 아이고. 아, 10-5번이 있었구나. 그래, 10-5번도 해줄게. 자, 10-5번 봐봐. 아, 5번이 있었네. 6번을 먼저 했네. 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다. 한번 읽어봐, 차분하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요. 해보면. 자, 용수철을 잡아 늘리는 거거든? 자, 질량이 얼마냐? 질량이 m g이야. 써봐. 뭔지. 이게 m g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1cm만큼 당겼을 때. 1cm는 당긴 길이야. 그 다음에 t초, 시간이고요. 그 다음 추의 높이. 추의 높이를 h로 보아. 그쵸? 그러면 이 네 가지 변수 사이에 나오는 관계식이 얘네. 높이, 추의 높이는 자 20에서 당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자 루트 n분의 2파이 t가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이 과학 논문에 다 있는 거야, 얘들아. 실제 논문에 다 있는 거거든? 논문 갖다 쓰는 거야. 자, 문제에서 그런데 질량이 몇 그램일 때? 64g이 추를 여기다 매달았을 때 그때 아래쪽으로 당긴 길이가 몇? 5루트 2파이만큼
아, 5루트 2세트는 달렸대요. 그때 시간이 몇 초? 시간이 1초. 그때 나오는 높이를 H1이라고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질량이 몇 그램? 질량이 X그램. 자, 당긴 길이가 몇이야? 당긴 길이가 10cm야. 자, 그때 시간이 몇 초 지났을 때? 2초가 지났을 때. 그치? 그때 추의 높이가 H2야. 그치? 자, 족발 이거 봐. 그런데 이 H1과 H2가 어떻대요? 서로 같대요. 그죠? 자, 범위가 혹시 나왔니? 아, L은 20미만이고요. Large L은 20미만이고, 그 다음에 X는 100 이상 나왔대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하는 게 뭐냐?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 X의 값. 어, 이거 구하는 문제네. 자, H1 한번 보여볼까? 자, H1 얼마 나오니? 20 마이너스 당긴 길이 5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자, 무게가 얼마야? 64 루트 64 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초가 몇 초? 1초. 그럼 2파이. 이게 높이야. 자, H2도 해볼게. 똑같이. 자, 20 마이너스 당긴 길이가 몇? 10 곱하기 코사인. 자, 루트. 무게가 몇이야? 무게가 x야. 얘가 루트 x야. 그 다음에 t의 계량이 2니까 4파이였죠. 그죠? 어, 같을 때 이거 x가 구하는 거거든? 그럼 그냥 정리해보자 한번. 자, 20하고 일단 20은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치?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몇이야? 루트 2분의 1이겠는데? 같이 해, 얘들아. 선생님, 원래 이거 안 풀어도 돼. 너네 풀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자, 아무튼 정리했더니, 루트 2, 루트 2 앞으로 했더니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뭐가 나오니?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0 곱하기. 코사인 얘는 아무튼 루트 x분의 4파이. 그죠? 그러면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면, 코사인, 자, 루트 x분의 4파이 값이 2분의 1인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 오늘 그래프 배웠잖아. 그러면 우리는 x범위 잡을 수 있죠. 잡아. 자, 루트 x범위가 얼마니? 여기 루트로 치면 10 이상이죠? 자, 여기 수치해봐. 그럼 루트 x분의 1은 얼마이냐니? 10분의 1이 할 거지. 그러면은 루트 x분의 4파이는 얼마이냐니? 4파이 곱하면은 5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죠? 5분의 2파이면 되는 몇 도야? 360도를 5로 나누면 70? 이게 2도야. 그치? 그럼 1사각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1사각면에서 2분의 1 나오는 게 몇이야? 아니, 얘가 코사인이 이렇게 되잖아. 코사인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1이잖아. 그런데 얘는 72도까지잖아. 72도면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 72도. 얘가 90도니까. 그치? 그러면은 2분의 1 나오는 거는 기본각이 몇 도니까? 60도니까. 60도 여기잖아. 그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 값이 몇 나와야 돼? 60도 나와야 되는 거야. 되셨어요? 자, 풀어보자. 루트. x분의 4파이가, 자, 얼마? 얘 파이로 풀어야 되니까. 아, 3분의 파이 할 때. 60도면 3분의 파이니까. 파이, 파이 앞으로만 풀면 되는 거죠. 그럼 루트 x가 얼마니까? 10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x는 144였다는 얘기야. 안 어렵죠? 바로. 그람. 네, 그람이에요, 그람. x는 그람. 네. 자, 찍으세요. 자, 10-9번은 집에서 잘 해봐. 안 어려우니까. 자, 10-11번. 자, 11번. 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각각 존재하는 문자의 값이 뭐를 의미하는지 먼저 써놓고 시작해볼게. 자, 얘는 처음에 뭐라면 난방기 온도. 자, 난방기 온도. 걔를 뭐라 불러니? 라지 P. 단위는 섭씨네, 그치? 자, 가동한 시간. 가동한 시간이 T 분이야. T 분. 단위가 분. 자, 실내 온도가 라지 T야. 실내 온도가 라지 T. 근데 단위는 섭씨알.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라지 T는 라지 B에서 K를 빼고요. 곱하기 코사인. 자, 60분의 파이 T. 자, 이게 성립한대요. 근데 라지 B하고 스몰 K는 양의 상수값이야. 얘는 변하지 않는 수야, 그냥. 상수야, 상수. 라지 B랑 K는 그냥 상수래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 자, 시간이 몇 분 지났을 때? 20분 지났을 때 라고 했으니까 써볼게. 이때 실내 온도, 실내 온도면 라지 T죠. 라지 T가 18도씨였어.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 몇 분 지났을 때? 40분 지났을 때. 실내 온도, 라지 T죠. 실내 온도, 라지 T가 20도씨래요.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4시간 동안. 4시간이면 몇 분이냐? 200. 자, 40분이야. 240분 동안 온도가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18도씨라. 실내 온도니까 이건. 실내 온도가 18도씨와 사이면은, 아, 등호가 안 들어가 있구나. 자, 18도와 그 다음 누구 사이래요? 20도 사이래요. 20도씨 사이. 이렇게. 요 시간이 그럼 총 몇 분 동안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라는 문제야. 자, 일단 같이 생각해보자. 일단은 t가 20, t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라지 t가 18이니까. 자, 18 equal 라지 b 빼기 k 곱하기 코사인. 자, 여기가 20 대입할까요? 20 대입하면 3분의 파이네요. 안 어렵네. 그러면은 여기가 몇입니까? 2분의 1이니까 b 빼기 얘가 2분의 1k 이렇게 되겠다. 그죠? 20. 자, 이번에 t가 20일 때야. 자, 20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라지 b 빼기 k 곱하기. 자, 이번에는 t가 40이니까 3분의 2파이야. 그죠? 자, 그러면은 3분의 2파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봐봐. 헷갈려? 코사인 얘는 파이에서 얼마 뺀 거니까? 3분의 파이 뺀 거니까. 그럼 얘가 각이 안 변하죠?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각은 몇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고. 그죠? 자, 그럼 1 더하기 얘가 2분의 1k 이렇게 나오겠다. 20. 이렇게. 그럼 2개 이렇게 해서 bk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과 20을 더해봤더니 2 라지 b의 값이 얼마니까? 그럼 얘가 22고 18이니까 38인가요? 그럼 라지 b는 뭐 나오니? 19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라지 b가 19면 그럼 여기가 1이니까 k는 2가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다 구해졌는데요? 상수값 두 개가 다 구해졌네. 자, 라지 b 19 맞죠? 19니까 1 옮기면 k는 2가 되고요. 그럼 다 됐어요, 이제. 자, 갖다 쓸게. 그럼 라지 t는 값이 라지 b가 19였으니까 자, 19 빼기 k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자, 이거 60분의 파이 t 이렇게. 그 값이 18과 20 사이에 있도록. 자, 연결해. 그럼 19를 빼볼까요? 자, 19를 뺐더니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19를 뺐더니 1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씩 나눠볼게요. 그럼 코사인 여기가 60분의 파이 t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2가? 그치? 그럼 이쪽이 2분의 1 나오겠는데? 이렇게. 자, 그래프 그릴게요. 자, 여기 그래프 딱 그렸을 때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였는데 t 앞에 붙어 있는 수가 60분의 파이니까 60분의 파이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2파이 곱하기 파이는 60이에요.
그럼 120이에요. 그죠? 그럼 120분에 한 번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T죠? 근데 몇 분 동안인가? 240분이니까. 그러면 각을 두 번 잡으면 이렇게. 그치? 그럼 코사인이 한번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가 120분이야. 그럼 얘가 240분이 되는 거야. 240분 동안이니까. 그럼 얘가 1이었으니까 모양 잡으면 돼, 이렇게. 다시 여기서 모양 한번 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여기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만 작아야 돼. 그치? 그럼 2분의 1 나오는 기본 값이 몇이야? 3분의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그럼 이 값이 3분의 파이 나올 때 찾으면 되는 거네? 그치? 60분의 파이 t가 3분의 파이 나올 때. 얼마냐? 60분의 파이 t가 3분의 파이 나올 때. 그럼 t는 얼마나 되니? 20. 여기 20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20분이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가운데가 몇 분이지? 가운데가 60분 아니야? 그럼 60에서 20분을 또 빼면 이게 40분 아니야? 그치? 그럼 가격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 그 다음 이렇게 사이가 되잖아. 그 다음 이렇게 사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다 똑같지, 간격이. 그러니까 이게 몇 분 간격이냐? 요 간격의 시간 차이가 얼마야? 20분이잖아. 그럼 20분이 총 몇 번이야? 총 4번이야, 4번. 그치? 그럼 총 몇 분 동안? 그럼 80분 동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지금 차분하게 다시 풀어봐. 알겠지? 자, 사진 찍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집에서 표시 풀어보시고요. 네,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 다 같이 해봤어. 자, 됐죠? 자, 11단으로 가자. 자, 칠게요. 삼각형과 삼각함수란 제목인데 여기도 전부 다 공식이라 공식 나오는 거 정리해주고 증명해주고 외우러 갈 거야. 외우시면 돼요. 자, 읽어봐.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제2구 사인 법칙. 제2구 사인 법칙. 제2구 사인 법칙. 자, 별표 3개가 제2구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이 별표 2개짜리야. 제2구 사인 법칙은 현행 교과서에 이게 없어. 근데 예전 교육과정에 있던 부분인데 저 알고 있으면 편해. 잘 봐. 너희들이 배우는 공식 두 가지야. 제2구 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인데 너희들이 삼각형의 요소에는 6요소가 있다라고 그러지. 6요소라는 얘기 뭐냐면 삼각형의 6요소 잘 들어. 자, 각이 3개 있잖아. 각이 3개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자,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변 세 개를 합쳐서 6요소라 불러. 삼각형 ABC를 푸세요라는 문제가 뒤에서 나올 것 정도의 삼각형 ABC를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넓이를 풀어라가 아니라 삼각형의 6요소를 푸세요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가 30도 이렇게 나왔지. 자, 이 길이가 만약에 2가 나왔잖아. 그럼 6요소를 풀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머지 변 두 개랑 각 두 개를 구하세요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삼각형의 6요소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 자, 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얘는 자,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문제거든. 자, 전부 다 그냥 외우는 공식이니까 외워. 외접원의 반지름을 large r로 표현할 거고 앞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small r로 표현할 거야. 자,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니? 외접원이 존재하죠. 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니? 빗변의 중점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있지. 그지? 그 다음 예각삼각형은?
안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외점에 존재하니까, 자, 선생님 원을 하나 드릴게. 윤재야, 오늘 왜 집중 못 하니, 근데? 윤재야, 오늘 왜 집중을 못 해? 주말에 뭐 손톱 손질 해야 돼? 야구장가서? 응?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니? 자,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 오고요. 자, 삼각형 ABC점이 있어요. 그죠? 자, 6요소를 그릴게요. 자, 이 변이 스몰 A죠? 자, 얘가 스몰 B죠? 이게 스몰 C죠? 됐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하고 관련된 게 사인 법칙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를 연장하란 말이야. 자, 여기가 라지 R이죠? 공식이 R. 그러면 연장했을 때, 이게 원주합 원리지. 우리 중학교 3학년 이야기 드렸네요. 그죠? 요 A각이 여기랑 어떠니? 같은 각이죠? 지름이라고 얘기하면. 그치? 어. 그럼 이게 직각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은, 봐라. 그러면 요 각이 여기랑 같으니까, sin A를 풀어보자 생각해봐. sin A는 이쪽이 바라보는 거니까, 이 얼분의 스몰 A가 되지. 그죠? 그러면은, 자, 삼각형 돌려봐. 그럼 여기 변이, B변이 보이게끔 해봐. 그럼 sin B는 뭐가 성립할까? 같은 개념이야. 이 얼분의 스몰 B가 성립하는 거야. 자, 삼각형 또 돌려. 밑변에 그럼 C가 오게끔 하는 거야. 그럼 sin C가 뭐가 성립하니? 이 얼분의 스몰 C가 성립하지. 그럼 공식이 유효가 되는 거야. 자, 무슨 값이 전부 다 똑같아? 이 아래 값이 똑같지. 그 지름이 알? 뭐 지름을 밖으로 빼봐. 지름을 밖으로 빼면 이게 응급실이죠? 2열. 자, 그러면은 sin A가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sin large A분의 small A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sin 또 마찬가지야. 이걸 안 해봐. sin B분의 small B가 성립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방식. 얘는 sin C분의 C가 성립하지. 이게 공식이야. 이게 sin 법칙이야. 또 외우셔야 돼. 자, 이것도 나오고요. 자, 중요한 거. A 대 B 대 C의 비율은 뭐라고 하냐? 그치? A 대 B 대 C의 비율은 각의 크기 비율이 아니지. sin 값의 비율하고 똑같아.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똑같다고. 이걸 외우시는 거야. sin 법칙 그러면 일단 외워야 되는 공식이 이거다. 이때 large R이 모르니 외접원의 반지름 의미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 바꿔도 되는 거죠. 그치? 그럼 sin A가 위로 올라가고 small A가 오면 이게 2R 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비율이, 비율적으로 A 대 B 대 C의 비율은 각 A랑 각 B랑 각 C의 비율이 아니라 삼각비 중에 sin 삼각비랑 같은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됐죠? 예. 근데 참고로 이거는 알고 있어요.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각형 중에 가장 큰 각이 있어. 이게 1번이 제일 커. 아, 1번 여기가 제일 커. 그 다음에 2번 여기가 커. 3번 여기가 커. 그럼 세 변 중에 어디가 가장 긴 변인가? 각의 크기는 정비례는 아니야. 변의 길이라. 근데 각의 크기가 가장 클 때가 변의 길이가 가장 길어. 알겠죠? 그 다음 가장 작은 각에 대한 변의 비율이 가장 작아요.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또 만약에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각 중에 가장 큰 각을 찾아야 돼요. 가장 큰 각에 대해서 대응변을 찾는 게 가장 긴 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비례 관계는 아니야. 비례 관계는 여기만 비례야. 지금 할 때 외우셔야 돼요. 자, 제2부사인 법칙 알려줄게. 안 줘.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마. 제2부사인 법칙은 이런 원리거든? 자,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는 스몰 A로 놓은 거죠. 여기 스몰 B로 놨어요. 스몰 C로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제2부사인 법칙은 언제 유용하게 쓰이냐면은,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모르면 계산이 되게 복잡할 때 어렵게 풀거든? 자, 제2부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계산을 쉽게 할 때. 계산을 쉽게 하고 싶을 때. 쉽게 하고자 할 때.
아, 계산할 때 필요한 거야, 계산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리냐. 요 A변은, A변을 봐봐, 이렇게 봐봐. A변은 누가 누구를 둘러쌌냐. 여기 C변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쌌지. B변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싼 거지. 그치? 그럼 식이 이렇게 성립한다고. A는 그러면은, 자, 얘랑 얘랑 볼게요. C변에다가 얘 각이 있잖아. 코사인 법칙이니까 각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값을 둘러싸란 말이야.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 그 다음에 B변에다가 뭘 곱해? 이 각의 비율 중에 코사인 각의 비율을 곱하란 말이야. 그럼 더해. 그럼 무조건 A가 나와. 자, 그럼 B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B는 이렇게 둘러싼 거잖아, 이렇게. 그럼 B변은 뭐가 성립할까? 그럼 이렇게 둘러쌌으니까 얘는 A 곱하기 이쪽 각 코사인 C. 그 다음에 이쪽 각 그럼 C에다가 이제 코사인 A를 곱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 요소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전부 다 BC 요소야. 자, B 요소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AC 요소야. 자, 그럼 C변도 풀 수 있죠? C변. 얘는 이렇게 둘러싼 거니까. 그럼 C변도 너 이제 공식 만들어봐. 그럼 A 곱하기 뭐가 될까? 그렇지. A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둘러싸봐. B 곱하기? 그렇지. 이 공식이야. 자, 왜 그런지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왜 그런지.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아니, 쉬워, 얘는. 자, 소열가를 이렇게 내려봐. 그치? 그럼 요 변을 X1으로 봐봐. 요 변을 X2라고 봐봐. 그럼 X1에다 X2를 더한 게 A잖아. 여기가 X1에다 X2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은 X1이 모르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코사인 B를 곱하면 되잖아. C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아니, 코사인 B가 몇 분의 뭔데? C분의 X1이잖아. C분의 X1이 코사인 B잖아. 그치? 그럼 X1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그럼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X2는 이렇게 보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X2라고 하는 건 누구에다가? 여기에다가. B에다가 뭐 곱한 거야? 코사인 C를 곱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준 값이 바로 X1, X2인데 그게 더해준 게 A란 말이야. 이런 식의 증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때 좀 빨리 풀고자 할 때, 계산이 어려울 때 그때 많이 푼다. 자, 세 번째. J코사인 법칙 해줄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거든? 자, 그럼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떨 때는 사인 법칙 쓰고 어떨 때는 J코사인 법칙 써야 되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게 뭐냐면은 이런 거. 외자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사인 법칙도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얘는 각의 크기가 하나가 주어지잖아. 30도 이렇게 주어지잖아. 각의 크기랑 마주보는 변이 있죠, 이렇게. 각의 크기 하나와 마주보는 대변이, 마주할 대차 쓰는 거야. 각 하나랑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식이 주어지죠. 그럼 보통 그럴 때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네, 문제 이제 풀어볼 거야. 좀 이따 몇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어떨 때 많이 쓴다? 우리가 쓰는 공식이 두 가지야. 사인 곱주기 아니면 제이코사인이야. 근데 이건 언제 쓴다고? 문제 풀다 보면 계산이 되게 복잡할 때 있어. 그때 쓰면 이게 간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쓰는 공식은 두 가지, 저렇게. 근데 어떨 때, 무슨 법칙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미리 알려준 거야. 외자원의 반지름 관련된 거, 사인. 그 다음에 각 하나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이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 자, 그러면 너네들이 그 합동 원리 있잖아. 합동 원리가 저 일반적인 삼각형 셋셋셋 합동 그 요건 중에 셋셋셋 요건 있지. 이건 뭐야? 세 변이 모두 주어졌을 때. 그치? 사이드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모를 변이 두 변과 그 끼인가. 그럼 이건 모를 변이 한 변과 그 양극값. 이 A가 앵글이잖아. S가 사이드 변이잖아. 그러니까 J코사인 법칙 쓸 때는 언제 쓰냐고 알려줄 거냐면은 이거 두 개 쓸 때 쓰는 거야. 세 변이 주어지거나
뭐라고요? 세 병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두 병과 그 끼인 값이 주어졌을 때 이때 많이 쓰는 거야. 세 병 주어지면 각이 아무것도 없잖아. 사인법칙 아니야. 세 병이 주어지면 그냥 무조건 제2급 사인법칙도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대. 생각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4야. 근데 여기 병이 안 주어졌어. 근데 각이 하나 주어졌어. 각이 여기가 주어졌거든.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얘가 30도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30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없지. 만약에 마주보는 변이 있었다라면 사인법칙이야. 그치? 근데 없이 그냥 양변과 끼임값 주어졌지. 그럴 때 제2구 사인법칙 먼저 쓰는 거야. 먼저 쓰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풀 때는 제2구 사인법칙 썼다가 그 다음에 사인법칙 써가지고 나머지 삼각형 음유수를 구한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뭐를 먼저 쓰면 편한지를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 자, 그러면 공치 한번 증명해보자. 써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이 변이 A야. 자, 이 변이 B예요. 자, 이 변이 C예요. 공식부터 써줄게. 공식부터. 자, A 제곱은 뭐가 성립하냐면은, 자, 들어봐. 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야. 자, A 요소가 나왔으면 B C 요소거든.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자, 마이너스. 두 배 해요. 그 다음 BC 곱해. 그 다음에 요 각이 A각이지. 그럼 여기 뒤에다가 코사인 A 곱하는 거야. 자, 내용을 알려줄게, 좀 이따. 자, 얘들아. B의 제곱 너네 불러봐. 그러면 B 요소가 나왔을 때 무슨 요소 나올까? 그렇지, AC 요소 나오겠지.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2AC. 그 다음 각은 뭐가 올까? 그렇지. 각 B가 오는 거야. 뒤에다가 코사인 B를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식이 똑같아. 증명해줄게, 선생님. 자, 이번에 C의 제곱 풀어봐.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됐죠? 자,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쓰는 공식도 많이 쓰거든? 자, 변형해서 쓰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많이 써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니? 코사인 A 들어가 있지? 여기는 코사인 B가 들어가 있지? 여기는 코사인 C가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걸 가지고 변형하는 거야. 자, 써봐. 두 번째 공식 여기다 쓸까? 자, 여기 써도 되겠지? 자, 두 번째 써볼게. 코사인 A는 식을 변형하면, 코사인 A 앞에 뭐야? EBC가 붙어 있었지? 나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분모에 뭐가 와? 코사인 A, A 요소가 왔으니까 분모 쪽에 EBC가 와. 그 다음에 이쪽이 B의 제곱이 된다고. 이쪽이 B의 제곱 와. 더하기, 그 다음 C의 제곱이 온다고. 그죠? 나머지 A 요소가 남았으니까 나머지 A 요소를 제곱해서 빼. 식 변경하면 이렇게 나와. 공식이야. 자, 코사인 B. 너네들이 직접 한번 환산해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코사인 B 불러보려면? 그렇지. E. 얘는 A 요소가 왔을 때 B 요소가 왔잖아. 그럼 B 요소가 왔거든. 그렇지. EAC가 온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볼 거 아니야. 그 다음 요거 제곱 볼 거 아니야. 그치? 남는 게 누구야? B잖아, 이제. 그럼 B의 제곱을 뒤에서 뺀다는 얘기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지금 낯선어서 그래. 새롭고 낯선 거야. 근데 어렵지 않아, 해보면. 자, 코사인 C는요? 그치? E, A, B, 분해. 그렇지, 이거 제곱, A 제곱, 그 다음. 그 다음 B 제곱, 그 다음. 그렇지, 이거야. 수상으로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공식을 많이 쓰냐, 이 공식을 많이 쓰거든? 예, 만약에 이 변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공식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나? 코사인 A? 그럼 A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공식적으로 풀 때 EBC라는 건 뭔 소리냐면은 양변이잖아. 그치? 가설 중심으로 양변이잖아. 그럼 양변의 길이를 어떻게? 두 개를 곱하는 거야. 두 배에서 곱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분자 쪽에 한쪽 제곱해주고 반대편도 제곱해준 다음에 나머지 변이 누구니까? 나머지 변이 A변이잖아. 걔를 나중에 제곱해서 빼는 거야. 이런 식의 공략법이거든. 자, 봐봐. 사인 법칙 주로 언제 먼저 쓴다고? 메저먼의 반지름을 알 때. 그 다음 또 언제인 경우? 각이 하나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이 있을 때. 근데 제이콥 사인은 언제 쓴다고? 주로? 세 변 주어졌을 때. 세. 그 다음. 그렇지. 두 명과 그 띵가 주어졌을 때. 그쪽에 대한 문제 풀어볼 거야. 근데 어떻게 푸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사자 아, 그럼 증명 이거 안 해줬죠? 그래서 증명 하나 해줄게. 그럼 왜 여기서 이런 공식이 나왔냐면은. 자, 증명.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 이거 왼쪽에서 증명했던 방식하고 비슷해. 피타고라스에는. 자, 여기 쓰면 내릴게.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쪽을 흔히 문자를 X라고 할게. 그럼 요 변은 뭐가 되냐? A에서 X 뺀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H에 대해서 몇 번 나오냐? 두 번 나오지. H변이 무슨 변이니까? 공통변이니까. 그럼 H의 제곱을 10을 두 개 구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서 뭐가 독립해? C의 제곱에서 X제곱 빼게 되는 거고. 그치? 오른쪽에서 뭐가 독립할까? 그렇지. B의 제곱에서 6을 제곱에서 빼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단 말이야. 그죠? 아이고, 좀 죽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식을 정리해 써볼게요. C의 제곱 빼기 X 제곱은 전개해 보면 B의 제곱 빼기 A 제곱 플러스 2AX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지. 그죠? 얘들아, 증명은 안 나와있어. 설명 들어. 이거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A, B, C 요소는 여기 다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X 요소는 없잖아, X 요. 요 X의 요소가 없잖아. 그치? 그럼 X를 바꾸자는 얘기야. 여기서 바꾸자는 얘기야. 자, 이렇게 풀면은 얘가 코사인 비하냐. 그러면 X라고 하는 I는 C에다가 무급한 거냐? 코사인. B를 부패해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X를 여기다 넣으란 말이야. 그죠? 그럼 식이 공식이 유도가 된다고. 자, C의 제곱은 B의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C잖아. 그치? 여기다 뭘 넣었다고? C 곱하기 코사인 B를 넣었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EAC 나오는 게 어딨냐? EAC 여기 있죠? 공식 유도가 되지, 그러면. 자, 어떻게 해요? 요 러기가 자, 그럼 C의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1을 넘기면 뭐가 되냐? A 제곱 더하기니까. 그래. B 제곱 남기고 넘기자. 그럼 B의 제곱 뭐가 더하니까?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C 곱하기 코사인 B가 성립하지. 그치? 그럼 B의 제곱에 대해서 식 유도가 되지. 그치? 그럼 하나만 유도하면 돼. 그럼 증명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또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서 풀면 또 나오는 거야. 삼각형 밑변 이러면 또 돌려서 BC변이 밑에 오게끔 해서 다시 풀면 다 유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찍어. 일단 뒷부분 넓이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오늘은 안 할 거고요. 일단은 사인 법칙,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부분만 좀 마무리 정리해서 끝내줄게. 카메라 들어와 있는 거 맞지? 갑자기 끊겨진 것처럼 보이네? 아니죠? 카메라가 왜 이렇게 뒤로 왔지? 자, 이제 앞에 기본 문제 몇 개 나와 있는 거를 정리해 줄게. 카메라 갑자기 뒤로 가버렸네?
자. 자, 문제 앞에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를 오늘 금요일이잖아. 그럼 당장 월요일까지 숙제 아니야? 월요일까지 11단원까지 숙제 주면 너네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개념 정리 정도 할 거야. 11단원이나 개념 정리하고 앞에 문제 조금 풀 거야. 왜냐면 11단이 너무 많거든, 양이.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해결할 거예요. 자, 아까 11단원 풀어줬죠? 자, 11단 7번 볼게요. 앞에 이제 쉬운 것도 좀 해결해 놓고 있죠. 들어가 볼게. 자, 주입니다. 사인 법칙, 제이코 사인 법칙, 제이코 사인 법칙. 다시 한번 눈여겨 봐봐. 자, 30초 동안 한번 머릿속에다 늙어 넣어봐. 여기는 그냥 공식만 숙지가 되면 그냥 다 해결돼. 그래서 삼각함수가 오히려 배우고 나면 쉬운 거야. 다 공식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내신 끝나고 시간 많을 때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수험도 어렵겠지만 한 번에 끝내세요. 다음에 또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자, 처음에 할 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몇 가지만 알면 돼? 사인 법칙과 제이코사인 법칙만 알면 돼. 알겠지? 근데 가운데 제이코사인은 언제 쓴다? 계산 어려울 때 그냥 풀 때. 자, 지울게요. 자,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앞에. 자, 봅니다. 자, 11-7번이야. 자, 삼각형 ABC에서 그럼 삼각형 ABC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6요소가 있다. 각 3개랑 변 3개가 알짜리에서. 자, sin A에다가 sin B를 더하면 그다지 sin C랑 보다 크대. 그러니까 증명하래.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는 부등식을 쓰면 안 되지.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치? 보통 우리가 앞에서 뒤로 어떻게 해요? 빼죠. 그것이 양수인지 증명하면 되잖아, 그치? 자, 너 이제 처음에 풀 때 사인 법칙, 모르겠는 거 법칙 먼저 적어놔. 자, 사인 법칙 뭐였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혹은 각 하나와 그 마주보는 대변이 있을 때. 그래서 지름의 크기는 뭐라 나타났다 했죠? 공식 아까 나왔잖아. 이거 공식이야.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잖아. 잘 모르겠으면 처음에 이거 써놓고 풀라고. 그치? 그럼 가봐. sin A에서, 여기서 이제 빼볼게요. 봐봐. sin A 더하기 sin B에다가 합한 거에서 얘를 빼보란 말이야. 그치? 그럼 sin A를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잖아. 뭘로요? 2r분의 small a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sin b는 2r 분의 small b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바꿔서 풀면 되지 뭐. 얘는 2r 분의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 뭘로 묶을 수 있니? 그렇지, 묶으면 되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에서 뭘 빼게 되니? 그렇지. 이거 양이야, 양이야?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많은 듯이 어때? 그렇지. 예. 삼각형에서 나오는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반드시 크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야? 양수잖아. 그러니까 앞쪽이 더 크다는 사실이야. 증명할 때는 부등식을 아주 증명하면 안 돼야겠죠. 참인지 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빼서 보통 풀어보는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 얘는 얘보다 큽니다. 그래서 푸시면 돼요. 안 어렵죠, 크게? 자, 2번. 스몰 A, B, C 사이에는 이런 식이 되니까인데 세 변에 되더니까 E, B는 A 더하기 C와 같이 갔대요. 이때 그러면은 뭐를 지금 알아보래요? sin A와 sin B와
사인 시사에게 관계식을 알아 그래. 그럼 또 사인 곱씨 쓰면 되는 거야. 써볼게요. B는 뭐랑 같니? 얘들아, B는 뭐랑 같아? 어렵나? 이게 어렵나? 두 개 곱한 거랑 같잖아. 그럼 B에 살리고 대입하면 되지 뭘. 그럼 얘는 ER 곱하기 sin B. 얘도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럼 스몰 A는 ER 곱하기 sin A랑 같잖아. C는 그러면은 ER 곱하기 sin C랑 같잖아.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ER로 약분을 나눠보면 되겠는데, 약분해보면 되겠는데? 그럼 얘는 E 곱하기 sin B는 뭐랑 같을까? sin A 더하기 sin C랑 같게 되네. 그럼 관계식이네. 거의 비슷한 애니까, 얘라. 그죠? 그럼 sin 곱해가지고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각 A와 각 B와 각 C 사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3대? 4대 5야? 삼각형의 대각이라면 몇 도니까? 180도죠? 근데 이게 몇 조각이야, 다? 12조각이지. 그러면 180도 곱하기 12조각 중에 하나야. 그럼 몇 도? 한 조각은 몇 도야? 15도가 되는 거네. 그럼 A는 몇 도가 되는 거니? 45도가 되는 거고, B는 60도가 되는 거네. C는 75도가 되는 거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사인 75도에서 다시 나왔네. 그죠? 이때 그러면 뭐를 구해보래? A 대 B 대 C의 비율을 구하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변의 길이의 변의 길이의 비율은 각의 크기 비율과 정비래? 각의 크기가 아니라 무슨 비율과 똑같아요, 선생님? A 대 B 대 C의 비율은 누구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야? 삼각비 중에 사인 값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야, 비율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로 이런 비율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A 자리에 45도 되면 얼마 되냐? 이게 2분의 루트2죠. 그죠? 그럼 sin B는 몇 도야? 60도잖아. 그럼 2분의 루트4 이렇게 풀면 되죠. sin C, 75도에 대해서 조건이 나왔잖아. 4분의 루트6 플러스 루트2라고 나왔잖아. 이게 비율이야. 정석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 아니면 세 배에다 전부 다 40 곱해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찍어요. 네, 43이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 뒷부분 좀만 도와보고 쉬었다 할게. 자, 11-2번이에요. 자, 다음 등식을 성립함을 보여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2차 가로식이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은 어떤 종류의 삼각형인지 써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게 사인 법칙 먼저 나왔으니까 아직은 사인 법칙밖에 안 쓰거든. 자, 써볼게요. 사인 법칙 불러봐. 지름은 불러봐 이제. 사인 법칙. 이 얼은 그렇지. sin A분의 A equal. 그렇지. 써놓고 풀어. 이렇게.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써놓고 풀라고요. 자, 1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보세요. C 곱하기. 자, sin 제곱 A 곱하기, 더하기. sin 제곱 B equal. sin C.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죠. A sin A 자 더하기 B sin B. 이거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건 된 거네. 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좌변을 풀고 우변을 풀어서 그것이 각각 같은지만 보여주면 돼요. 자, 좌변을 풀고 우변을 풀어서 그것이 서로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 증명이 아니야. 그냥. 자, 좌변을 먼저 풀어볼까? 자, 일단은 얘는 C 곱하기 이렇게 되어있거든? 아, 우리 사인 곱씩 배웠잖아, 이제? 그럼 사인 A는 뭐랑 같니? ER분의 스몰 A랑 같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여기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4R 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왜? 그럼 사인 B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사인 B는 그러면 2R 분의 스몰 B로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럼 또 제곱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어려워. 앞부분 안 어려워. 그치? 그러면은 다음 주 좌변 여기까지만 된 거야. 자, 우변 한번 볼까? 자, 우변은 사인 C는 그냥 사인 C네, 그치? 뭐 별다른 거 없는 거 같아. 사인 C? 사인 C도 바꿀 수 있는데, 그치? 자, 사인 C 바꿔볼까?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잖아. 그치? 그럼 여기 바꿔버리자. 여기를 2R분의 스몰 C로 바꿔버리자. 그치? 그 다음에 A 곱하기. 그럼 사인 A는?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가 되겠네, 그치? 자, 더하기 B 곱하기 1은? 그러면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가 되는 거니까 바꿔서 넣고 전개해서 같은 지만 보면 되잖아. 자, 바깥으로 얼마가 나오면 되냐? 얘는 4R 제곱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남는 게 뭐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남잖아. 그치? 여기가 1씩. 그러면 여기 2R분의 B가, 아, 2R분의 1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4R 제곱분의 스몰 C가 되고, 남는 게 여기가 A 제곱 나왔고, B 제곱 나왔네. 그럼 결국 같은 값이네. 그럼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치? 같은 지만 확인해보면 되니까, 여기 1번 좌변과 2변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같은지 안 같은지. 예. 자, 2번. 자,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대요. 그럼 판별식 쓸 수 있는지 봐봐. 최고차항 계수 사인 제곱 A라고 돼 있거든? 자,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사인 제곱 A가 2차항 계수야. 그 다음에 1차항 계수가 이렇게 돼 있네. 2사인 A에다 뭐 되니? 사인 B를 보겠네. 여기가 1차항 계수네. 그치? 제일 마지막이 이제 사인 제곱 A의 사인 제곱 C야. 사인 제곱 A의 사인 제곱 C. 자, 이렇게. 자, 엄밀히 말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문자를 뭘로 봤으니? X로 봤으니 2차항 있고 1차항 있고 상수항 있으니까. 자, 얘는 분명히 0이 아니죠, 당연히. A가 0도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걸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제곱 A 곱하기 사인 제곱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 사인 제곱 A에 사인 제곱 C를 곱한 거잖아. 그게 중근이가 0이잖아, 판별식. 자, 그런데 사인 제곱 A는 아까 얘기했지만 0이 아니잖아, 얘가. 그치? 양변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 남는 게 뭐가 남니? 사인 제곱 B가 남지? 그치? 그럼 여기는 이렇게 남겠지? 그치? 근데 우리 사인 법칙을 배웠지? 그럼 사인,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B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이런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얘는 4R 제곱분의 B의 제곱 되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로 바꾸시면 되냐? 4R 제곱분의 스몰 A 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자, 더하기 얘는 4R 제곱분의 C 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이거.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보면? 4R 제곱을 곱해보면 여기는 B 제곱 남은 거고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남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데? 그쵸? 그럼 삼각형의 종류를 뭐라고 써야지 정답이야? 그냥 직각 삼각형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어디가 직각인지 써줘야지, 그치? 각 어디가? 그렇지. 각 B가 90도 2인. 이렇게 써줘야지, 그치? 직각 삼각형. 이렇게 써야 돼. 혹은 답을 어떻게 써도 되죠? 어디가 뒷변인? 그렇지, 그러니까 AC, 그러니까 아니면 B변. 그러니까 B변. 그치? B변이 B변이. 그래서 써도 되지 않아. 그치? 써도 되는 거야. 각도를 써도 되고, 어디 변이 B변인지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찍어. 자, 우리가 지금 배운 바가
사인 법칙 배웠고 제이코사인 법칙 배웠고 가운데 제이코사인 법칙 배웠는데 자 일단은 앞부분은 다 사인 법칙 적용해야 그 제이코사인 법칙 적용한 거 뒷부분부터 좀 나오거든. 자 일단은 3번 문제 삼각형의 6요소 풀어보는 문제 한번 해볼게. 자 3번 지금 몇 분이냐? 시간 좀 아직도 남았죠? 3번 갈게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용 머릿속으로 숙지하고 있는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바로 풀 수 있을까? 자 삼각형 ABC를 풀어라가 뭔 뜻이라고 했죠 선생님? 삼각형의 넓이를 풀어라는 얘기니? 6요소를 풀어라는 뜻이. 자 이때 그럼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삼각형을 그려 그냥 일반적으로 그치? 그럼 ABC를 이렇게 그려서 풀어. 그치? 이때 A각이 30도야. 그럼 표시해라 한다. 그림을 그려서 표시해 이렇게. 그 다음에 스몰 A가 여기잖아. 스몰 A가 2래 2래. 그냥 표시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B변이 여기잖아. 그치? B가 얼마래요? 2루트 3이래요. 그죠? 그럼 뭐뭐뭐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C변이 안 나왔으니까 C변 구해야지. 그치? 각 B가 안 나왔잖아. 각 B도 구해야지. 그 다음 어디 안 나왔어? 그렇지. 여기를 구해야지. 세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 몇 가지? 사인 법칙과 제이코사인 법칙이야. 알겠지? 근데 사인 법칙 보통 언제 쓴다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때. 또는 각이 하나 주어지고 마주보는 대변이 있을 때. 그죠? 제이코사인 법칙은? 그렇지. 끼인 각이랑 양변이 있을 때. 그게 쌌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또? 세세세. 세변이 있을 때. 세변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제이코사인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어 없어? 안 나왔잖아. 그니까 얘가 할 수 없이 뭐야? 사인 법칙이야. 각이 하나 주어졌잖아. 각이 하나 주어지고 마주보는 변이 있잖아. 그럼 사인 법칙 적용해보라고. 알겠지? 자, 사인 법칙 해보자. 준영이 같이 안 해요? 해보자. 자, 사인 30분에 뭐가 되죠? 2죠? 그게 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또 쭉 써보는 거야. 그럼 사인 B분에 뭐가 성립돼? 그렇지, 그 말이야. 얘는 사인 B분에 마주보는 변 2루트야. 이게 성립하잖아. 그치? 그 다음 또 뭐가 성립하니? 그렇지, 쭉 써보는 거야, 근데. 그럼 사인 C분에 뭐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성립하니까 그치? 그럼 앞부분에 처음에 어떻게 여기를 먼저 풀어볼게. 이거 대각선 곱하기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2분의 1인가?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죠? 2루트 3 되죠? 그 다음 2 곱하기 뭐가 되냐? 사인 B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2하고 2하고 양변이 약분했으니까 얘들아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오는 게 몇 도니? 60도지. 120도는 안 되니? 그렇지. 사인은 있잖아, 봐봐. 야, 이거 조심해. 사인 값이 한 번 나왔다고 기본 값만 되는 게 아니야. 사인은 있잖아, 값이 주어지면, 봐봐. 이 각의 크기는 어차피 180도보다 작은 각이잖아. 그냥 2, 4분면 내에서만 나오면 돼. 사인은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럼 여기가 파이잖아. 그치? 근데 값이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사인 값은 양수 나왔다 해서 각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야. 각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얘가 몇 도? 얘가 60도잖아. 그럼 여기 몇 도가 되냐? 그렇지, 그 말이야. B라는 크기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60도, 120도야. 자, 만약에 여기가 60도가 되면, 여기가 60도가 되면 몇 도가 되냐? 90도가 되잖아. 만약에 여기가 120도면? 여기 30도가 되잖아. 그치? 그니까 얘는 답이 두 종류야. 봐봐. 첫 번째, 각 B가 몇 도가 나왔을 때? 60도가 나왔을 때. 또는, 각 B가 몇 도가 나왔을 때? 120도가 나왔을 때. 이때 각 C는 몇 도가 되고요?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이때는 각 C가 3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 되는 거고, 얘는 이등변삼각형 되는 거야. 그치? 나머지 여기 또 구하면 돼. 이렇게 놓고 풀어, 구하면 돼. 자, 그럼 얘는, 아니면 직각삼각형 그냥 그릴까?
자, 여기가 60이고 여기가 30이야. 그럼 얘가 직각이네. 그럼 C를 직각으로 놓고 그려 그냥. 그죠?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그럼 60도가 되고 얘가 30도가 되고. 그죠? 그 다음 A 변이 뭐였고요? A 변이 2였고요. 자, B 변이 뭐였고요? B 변이 2루트 3이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면 여기를 넣어서 다시 구하면 된다. 자, 그럼 C는 뭐가 될까? C는 4가 되나요? 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3개 다 보였잖아. 그치? 자, 얘는 2등의 사각형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120도니까, 그럼 여기랑 30도 살펴면 C가 몇이 돼? 2가 되잖아. 그치? 그럼 바로 구하면 돼. 이건 변의 길이니까 소문자야. 그치? 답이 그래도 두 종류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강조. sin 값이 양수 하나 나왔다고 해서 삼각형에서는 값이 하나가 아니야. 당연히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코사인은 하나만 돼, 코사인은. 왜? 봐봐. 코사인 그래프 그려봐. 여기잖아. 이게 180도 여기잖아. 그러면 양수 값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코사인은. 근데 사인은 분방 내에서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거 사인 한번 찍어. 자, 오늘은 선생님이 4번까지만 할게. 자, 드디어 이제 제2구 사인 법칙 쓰는 방식으로 가볼게. 자, 4번. 자, 삼각형 ABC를 푸세요. 삼각형의 윤도수를 푸세요라는 뜻이야. 자, 1번 볼게요. 자, 삼각형 그렸어. 자, ABC 그려놨어요. 자, B는 몇 도? B는 60도. 자, C 가격이 45도. 어? 그럼 각 하나 하면 바로 나오네. 윤자야. 자, C는 여기가 몇이래요? C는 값이 2래요. 자,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 자, 스몰 A 구해야 돼. 스몰 B를 구해야 돼요. 자, 요 각도 나왔죠, 벌써. 180에서 빼면. 70. 그래, 나왔어, 그러면. 그럼 A면 B를 구해야 돼. 자, 일단 어떤 것을 쓸 수 있나 봐. 셋에 안 돼. 안 되지? 두 변 주어지고 끼인 값 주어졌니? 아니잖아. 사인 법칙 먼저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2라는 변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을 부분 변이잖아. 그치? 그럼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쓰란 말이야. 사인. 45도 분의 맞은 변 2. 그치? 위쪽은. 사인. 그렇지. 60도 분의 B. 그치? 근데 75도는 특수하게 아니잖아. 못 구해, 그러니까. 그럼 바로 여기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럼 사인 45도 얼마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기 B는. 얘는. 2 곱하기 얘가 2분의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2하고 2하고 약분 되고요. 1변이 이렇게 나오겠네. B는 2루트 3을 뭘로 나눈 거니까?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루트 2잖아. 루트 2랑 루트 3 하면 루트 6 나오지, 그러니까. 그치? B가 구해졌잖아. B가 루트 6 된 거야. 그죠?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되지. 자, 봐봐. 잘 봐. 이게 사인 법칙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75도가 특수하게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 법칙이 뭐야? J, E, 코사인이죠. 그죠? 할 수밖에 없어. 봐봐. 잘 봐. 왜 알려주냐면은 J 코사인 해줄게. A 제곱 불러볼래? A 제곱은 양변 제곱의 합이지. B A 제곱 불러봐. C A 제곱. 마이너스 E, B, C 곱하기. 그렇지. 코사인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코사인 A가 몇이야? 70. 못 구하잖아, 그러면. 그치? 이거 바로 못 구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을 알으려고 하는 거야. 계산이 어렵잖아? 그럼 제1 코사인 법칙을 바로 하는 거야, 이제. 제1 코사인. 계산이 어려울 때 쓰는 법칙. 그치? 자, 얘들아, 우리 뭘 구하고 싶어? 스몰 A 구하고 싶지? 얘는 둘러싸는 거지. 그럼 풀 수 있지. 그치? 그럼 A는 2 곱하기 몇이야? 그렇지, 코사인.
60 더하기 그 다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공식 적용이야.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그렇지. 그래서 제곱 코사인 법칙을 계산할 때 편하다고 하는 거야. 언더세? 아니면은 아까 75도짜리 못 구하니까 사인 법칙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자 곱하면 얼마?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루트 6 곱하기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1 나올 거고 여기 루트 3 나오잖아. 아 A가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3이야. 알겠지? 제곱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계산이 어려울 때. 알겠죠? 자 하나 마지막 더 풀게. 자 2번 요번에는 또 삼각형 이렇게 그려봤어. 자 얘가 A, B, C예요. 자 변이 어디가 줬니? A변이 줬네. 자 B가 하면 몇 도니? 60도네. 선생님 11단원은 푼대까지 줄 거야 숙제. 푼대까지 줄 거야. 자 B가 하면 60도 C가 하면 45도. 얘도 나머지 한각 나왔네. 여기 몇 도야? 75도. 이거 구해줬네. 그치? 나머지 이제 안 구해진 게 어디야? B변. C변. 그치? 이거 셋셋셋이 안 돼. 사스대 안 돼. 그럼 무조건 사인이야. 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이거 75도니까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되잖아. 그죠? 자, 사인 법칙 쓸게요. 자, 사인 법칙에 따르면, 자, 이게 바라봤으니까, 지름의 크기는, 자, 사인 60분의 b. 이퀄. 얘는 이렇게 받아봤으니까, 사인 45도분의 c. 근데 값은 안 나와. 근데 비율은 나와. b하고 c의 비율은 나와. 알겠지? 자, 해볼게. 그럼 이렇게 곱했어. 그럼 여기가 몇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곱했어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에요. 곱하기 b에요. 그러면 여기 약분이 돼요. 얘들아, 그러면 c 대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루트 2 대 루트 3이죠. 그러면 b는 몇 k야? 반대편을 먼저 보는 거야. b는 루트 3 k이지. c는 루트 2k이지. 왜냐면 그림이 b 대 c의 비율이 루트 3 대 루트 2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편을 먼저 보는 거야, 반대편을. 그러면 k는 양수니까 비례식으로 가면 b를 루트 3k에 놓고 풀면은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죠. 여기를 루트 3k로 놓고 여기를 루트 2k로 놓자 말아요, 이렇게. 그죠? 자, 봐봐. 이거 제곱 코사인 쓸 수 있어. 근데 식이 복잡해. 그래서 하는 방식이 제곱 코사인이라 써보라고. 자, 이거 A변 나왔잖아. 플러스 하면 되잖아. 그럼 K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제곱 코사인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요. 자, A변 3 더하기 루트 3을 풀어볼까? 자, 플러스 하면 얼마가 돼? 루트 2K 곱하기 코사인. 그렇지, 이렇게. 자, 플러스 하면 루트 3k 곱하기? 그래, 이건 풀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루트 2k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 여기는 루트 3k 곱하기, 여기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치? 그럼 양변에 뭐 곱해볼까? 2 곱해볼까? 그럼 6 더하기. 2 루트 3은 루트 2k가 나오고, 여기 루트 3k 나오니까, 루트 2k 나오고, 루트 6k 나오지. 그치? 그럼 나누면 되지. 여기 얘들아, 루트 3으로 묶어봐. 루트 3 묶으면 얼마 남니? 2 루트 3이니? 그럼 여기는? 요렇게 되니? 그럼 이거 루트 2로 묶으면? 아! 1 더하기 루트 3. 아, 아니구나. 아, 이거 2 루트 3으로 묶으면 되겠다. 그치? 2 루트 3 묶으면 왜 나오니? 루트 3 더하기 1이죠. 여기는? 루트 2로 묶으면? 1 더하기 루트. 3이지. 그냥 하면 되지. 쉽지, 그러면. 그럼 K값 얼마 나올까? 여기 2루트 3을 얘로 나누니까 루트 6. 응, K자리에 6루트 6만 집어넣으면 2배 나오는 거야. 좀 까다롭죠?
그래서 b는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랑 길이야 되는 거고 b에다가 루트 6 되면 루트 12니까 그럼 c는 2루트 3이랑 길이 구하는 거야.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법칙을 따로 알고 있어라? 제이코사의 법칙을 그래서 알고 있어라. 계산이 어려우니까. 자,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